준영아 빨리 와. 이거 일로 와. 빨리 와. 빨리 와. 와, 경이 잘 나. 진짜 왜 뛰어? 승민. 아니 왜 지금 보시는 거야? 지금 오네. 승민 승민이? 승민 여기 앉아야지. 승민 여기 앉아야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냐 하지? 야, 본의 아니게 됐다. 그렇게 됐다.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으니까 다시 이해해. 아, 꺼져. 네가 주는 거 아니야. 뭐가 좋은지 몰라. 뭐가 좋은지 몰라. 자, 민지야 무슨 색으로 줄까? 하나색이요. 아, 노란색. 알겠다. 자, 우리 아성이는 노란색이 잘 어울리잖아. 우리 상영이 너 이 빨 하트. 남자는 하트지. 너 그냥 호색. 아, 아니야. 아, 진짜. 진영아. 그래, 연색 하고 있어. 너 누구 누구? 야, 나랑 한번 해봐. 연색 하고 있어. 이거야. 야, 진영아, 네. 너는 분홍색? 네. 어, 네 취향 딱 적이겠다? 네. 야, 너 승민이 딱 칼 맞지? 노란색 좋아하지, 승민이? 승민이 너무 한심하다. 야, 내 거 놓고 와. 아, 진짜. 안 오지 않을까? 야, 바쁜 사람 없지, 이제? 아, 온다가 안 오지. 진짜 그러면 어제 2시간에 온다고. 또 개념 노트야. 개념 노트, 개념 정리하고 쓰라고 준 거야. 그거는 문제 풀 때 그거 쓰라는 거야. 다시 수학 공부할 때 써. 통통뿐은 아니라 수학 공부할 때 쓰면 돼. 어제 시켰는데. 알겠지? 괜찮지? 그럼 괜찮아. 좋네. 그래? 아, 좋네. 그래? 어. 야, 우리 여쪽 붙여야. 야, 숙제 안 하는 걸 자수하고 숙제 좀 더 숙제 할게. 빨리 자수해, 빨리. 그럼 여기다가 그게 아니? 아,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너희들한테 개념 노트를 주는 게 좀 그런 것 같아. 어차피 너희 개념 다 안 들고 다니거든. 내 생각에. 그래서 그냥 바이블에다가 다 필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생각하거든. 그래서 거기 있잖아. 그치? 여기 포스트잇 있으니까 포스트잇에 다 해가지고 그냥 바이블에 붙이는 게 나을 것 같아. 어차피 이거 안 들고 다니지 않을까? 들고 다닐 거야? 들고 다닐 거야? 아, 알겠어. 들고 다닐 거면 개념을 좀 만들어줄게. 야, 내가 들고 다닐 거다. 진짜 솔직히 객체적으로 말해. 나는 이거를, 난 여기 수업 들은 거 필기 해가지고 난 갖고 다닐 거야 하면 만들어줄게. 자, 빨리, 쉬는 시간에. 세 명. 아, 죄송, 너도? 아, 말해. 괜찮아, 편하게, 편하게, 편하게. 네 명, 아니, 내일 만들어줄게. 나머지는 그러면은 너도? 다섯 명, 여기 다섯 명. 여섯 명, 알겠어. 그거 만들게. 야, 만약에 안 들고 다닐 거면은 거기 포스트잇에다가 필기해가지고 붙여, 알겠지? 네. 아, 단번화를 시켜야 돼, 어떻게 되는 개념 공부한 거는. 일단 볼게. 나 어제 만들어준 게 개념 공부한 거. 맞아, 개념 공부한 거. 일단 우리 학원이 가랑. 우리 학원은, 우리 돈을 아끼기 위해서 38학원 광고 포스트잇 입고 있어. 나 그런 거니까. 그걸 꼭 붙여야 알겠지? 야, 우리 어제부터야? 어제부터야? 여기 예제 6번부터야? 어디지? 예제 7번 했나? 아니요, 아니요. 6번 했어요. 6번 했어? 아, 너 7번부터야? 4번이지. 너 4번이야? 예. 아, 저 어떡하지? 어디 아직 4번이냐? 왜 여기 있어? 뭐야? 아, 나 간다. 야, 이제 7번부터 가야 어제도 없지. 야, 이제 7번 가자. 7번 가자. 야, 너 눌렀냐? 나 기억이 안 나. 안 눌렀어. 안 눌렀지? 너 맞지? 기억력 봐. 눌렀잖아. 뒤질래? 뒤졌어. 쳐주면 이 새끼 진짜. 아, 나 진짜. 아무튼 야, 예제 7번부터 하면 돼. 아, 야, 예제 7번 한번 열심히 공부해보자고 한번. 어딨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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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기억. 어딨냐? 바이블. 진짜. 이렇게. 내일 한다. 야, 고3이 다 공부 몇 시에 하고 있지? 야, 주아서 몇 시간 네. 공부하고 있어? 네? 몇 시간 공부하고 있어? 하루에. 몇 시에요? 몇 시간 공부하고 있냐고. 여기 말귀 못 알아들어. 뒤질래, 진짜.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하고 있어? 수업시간 말고 안 하잖아. 지금 6시간 하면.
6시간? 네. 혼자 자습 시간이? 네. 이야, 그렇지. 그 정도 돼야지, 그렇지. 내가 물어본 애들 중에 제일 많은데? 야, 창민아. 네? 어, 유튜브 열심히 보고 있어? 네, 당연하죠. 몇 시간씩 보고 있어? 6시간. 어우, 막상 막하의 싸움인데? 네, 민지야, 몇 시간 보고 있어? 5시간은 한 것 같은데. 5시간 한 것 같아. 오. 늘려. 하루에 5시간 몇 시간 정도 돼야 돼? 셀 수 없을 정도. 야, 10시간 돼야지. 뭐. 야, 고3이 고3이야. 아, 진짜. 거의 10시간을 하고 있는. 야, 왜 고3이 고3이야? 말해봐. 옛날에 고3이라는 이 고3이라는 개그가 처음 생길 때 말이야. 새벽 3시까지 공부하라고 고3이라고 했어. 알겠지? 네. 야, 기본적으로 다 새벽 3시까지 공부해야 돼. 알겠어? 그 전에 자지 마.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근데 내 표정 보니까 대충 알잖아. 관상을 볼 수 있어, 내가, 임마. 아니, 너 관상이 공부를 안 할 상이야.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공부는 힘든 거야, 안 힘든 거야? 힘든 거야, 안 힘든 거야? 빨리 말해. 힘들지? 힘든 거야? 즐겁게 할 생각하지 말고 항상 이렇게 생각해. 내가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 잘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내가 그만큼 열심히 했다라는 거야. 공부가 즐거우면 안 돼. 내가 공부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 그러면 안 돼. 그럼 점수 재밌게 나와. 맞지? 공부 재밌게, 점수 재밌게 나오면 안 돼. 그렇지? 공부 열심히. 열심히 하고 힘들면은 아, 난 잘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야. 집에 가면은 아주 그냥 녹초가 돼 있어야 돼. 녹초가 돼 있어가지고 집에 가자마자 안 씻고 바로 잘 정도가 돼야 돼. 알겠지? 그 정도로 열심히 해야 돼. 그게 고3이야. 그렇게 만약 안 했잖아? 그럼 고3이 아니야. 중3, 중3. 알겠지? 중3이야? 그럼 중3이 대학교 갈 때까지 몇 년 남았어? 3년 남지? 너희가 3년 남을 수 있어. 맞지? 어? 저주 아니야? 냉정한 판단이야? 어, 그러니까 너희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 맞지? 잘하자. 잘 먹고 잘 살자. 야, 우리 예제 질문부터니까 얘기 들어봐. 야, 함수의 개수를 한번 보여보래. 함수의 개수 한번 보여보래. 야, 이거 알고 있냐? 이거 이름 뭐야? 모르면 뒤지는 거야, 그치? 봐봐, 이거 이름 뭐야? 자, 이렇게 그리는 거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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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함수 만들었잖아. 맞지? 숫자 배웠잖아. 이거 뭐라고? 네 글자. 함수 함수? 귀여운데? 되게 귀여운 함수다, 맞지? 어. 뭐야, 뭐야? 그림 함수. 정식 명칭 같은 건 없어. 근데 일반적으로 대응 관계라고 많이 해요, 그림. 알겠지? 함수의 개수. 아직도 기침이 안 났어. 이해해 줘. 알겠지? 너희 건강해. 내가 대신 아플게. 너희 건강해. 너희 대학 가야 되잖아, 맞지? 나들아, 혹시 그거 알고 있어? 별표인데 모르면 기본적인 인간의 조건 박탈이야, 맞지? 함수의 조건 두 개 있어, 말해봐. 1대1. 무슨 소리 하지 마. 1대1 내용은 함수의 한 종류야. X 하나의 거야. 그렇지, X 하나. 너무 잘하지 마. 야, 별표 다 모여야 된다고? 외워야 돼. 맞지, 외워야 되지? 여긴 이해는 무슨 학원? 이해는 무슨 학원? 주의식. 이해는 그쵸, 주의식, 암기, 별표 학원. 알겠지? 나 별표 배우러 온 거야? 이 별표도 기본적으로 암기 안 했으면 어떻게 온 거야, 맞지? 야, X 하나, 하단 Y 하나 또 속한 게 더 있는데, 말해봐. 빨리 말해. 생존을 유지하고 싶은 거야. 여기 2반이야? 이거 티슈 왜 넣었어? 멋있다. 웃기게 봤을 때. 하, 나이스. 야, 지금 몇 시? 야. 몇 시로 했는데? 50분. 그동안 뭐 했어? 그동안 뭐 했어? 몇 시에 잤는데? 이제 1시. 1시? 그러면은 야, 셈바 빨리 몇 시간 잔 거야? 몇 시간 잔 거야? 박지성! 했다가 다시 일어. 아, 했다가 몇 시간 깼는데? 10시, 10시 반. 10시 반? 가서 다시 잔 거야? 네. 고3이잖아. 공부해야지, 맞지? 공부 주려고. 네. 공부해야지. 열심히 해. 야, 조건 한 개 더 말해. 야, 조건 한 개 더 말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긴 2반이다. 확통 2반이야. 말해. 연속? 얘들은 진짜 있잖아, 얘들아. 얘들아,
오늘 하는 거에 따라서 공부를 계속 이어나갈지 배를 탈지를 결정할게. 알겠지? 너희는 새우를 잡는 게 적성이 맞을 수도 있어. 한 번도 그 생각 안 해봤지? 안 해봤잖아. 한번 새우 한번 잡으러 가보자. 맞지? 그게 생각보다 적성이 맞을 수 있어. 이것도 모르는데 뭔 소감이야. 성민아. 네? 새우 먹고 싶지? 네. 네가 잡은 거 네가 먹고 싶지? 네. 그건 아니야? 그건 네가 잡아서 다른 사람 줘. 그렇지. 모든 액상 출발해야지. 맞아? 맞아? 모든 액상 출발해야 돼. 막 이러면 안 돼.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선수 아니야, 맞지? 내 출발해야 돼. 괜찮아? 마음에 들 거네. 개수 한번 해볼게. 개수 셀 때는 룰이 간단해. 얘네들이 다 출발해. 그러니까 제한 조건을 생각해. 제한 조건. 봐봐. 경우에서 따질 때는 제한 조건에 입각해서 생각을 하는 거야. 모든 엑스가 다 출발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가보자. 그럼 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거야. 이게. 맞지? 야, 그 봐봐. 얘네들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야. 얘네들은. 근데 함수의 조건. X 하나당 Y 모든 X가 다 출발한다. 그러면은 제한 조건이 빡세게 걸리는 애들은 얘네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를 중심으로 사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야. 가자. 얘 몇 군데 갈 수 있어? 세 개. 세 개 맞지? 어, 세 개. 자, 고백법칙. 어? 고백법칙 쓸 때는 뭐 쓰면서 하라고? 예시. 그렇지. 누구 물어보면 누구 물어보냐래? 오. 어, 오. 어, 1. 자. 자, 4는, 4는. 4 몇 군데 갈 수 있어? 3. 3, 그렇지, 3이지, 그렇지. 맞지? 똑같은 데 가도 되지? 어, 가도 되잖아. 6은? 3. 그렇지, 6도 생각하지. 그렇지. 이게 바로 함수의 개수라는 거야. 되겠어? 자, 다음. 아이고, 아이고, 기침이야. 아이고, 얘들아, 건방해라. 아이고, 건방해라. 아이고. 내가 기침 이거 나으려고 잖아. 뭔지를 알고 있냐면, 공기청정기 20만원짜리 샀지, 가습기 5만원짜리 샀지, 해가 지고 존나게 키고 자고 있거든. 근데 아직도 이 모양이야. 효과가 없나? 사기 당하지 마. 알지? 별표. 사기 당하지 마. 있잖아. 그래서 왜? 왜? 내 거 살래? 표정이 내 거 살 것 같은 표정인데? 아무튼 지상에도 한번 호응을 해야지. 1대1형 1대1형 조건 뭐야? 말해봐. 1대1형 조건 뭐야? 비는 데가 없어야 돼. 아? 비는 데가 없어. 오, 맞아. 맞아. 근데 그거는 2번 조건이란 거지? 빈 Y가 없는 거거든? Y가 절대로 한 개라도 빈이 아니야. 맞지? 또 뭐야? 또 1대1이잖아 1대1 X하던 그치 X하던 Y 하나인데 이렇게 하자 1대1 데이트야 알겠지? X하던 Y 한 개씩만 가져야 돼 알겠어? 어 이거랑 느낌 달라? X가 한 개 Y X가 한 곳씩만 가야 됩니다 라는 느낌인 거고 이거 1대1 X가 여기 찍었으면은 여기 놈들은 여기 못 가 그렇게 가는 거야 알겠지? 해보자 해보자 자 2 먼저 생각하자 2 먼저 2 몇 군데 갈 수 있어요? 자, 세 군데. 자, 한 군데 보내자. 3. 4는 어디로 갈 수 있어? 하, 몇 군데? 두 군데. 두 군데, 맞지? 아, 두 군데. 오케이,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고. 일곱 몇 군데? 한 군데, 그렇지. 오, 이렇게 해가지고 1대1 되면 따지면 되냐라는 거지? 괜찮겠어? 야, 중요한 건 그거지. 함수의 개수 셀 때는 이 정의역의 입장에서 생각할 거다. 알겠지? 그렇게 가자. 어, 얘랑 얘 개수 다 셀 줄 알아야 돼. 알겠어? 어, 그래야 돼. 야, 1대1 대응이랑 똑같은 말이 뭐 있냐? 1대1 대응이랑 똑같은 말이 뭐 있어? 너희 말 배웠을 거 아니야, 공부해서. 힌트. 역함수. 오, 그치! 역함수가 존재하는 조건이 1대1 대응이었지? 맞아. 잘하고 못 들어봤어. 예? 못 들어봤어. 잘하고 있었죠. 그래봤자, 새우야. 그치, 너무 오버하지 마, 그치? 네, 알겠어. 너 바로 타야 돼, 끝나자마자, 그치? 네. 자, 역함수 맞지? 역함수의 존재 조건 다 맞지? 맞지? 맞아. 괜찮아? 다음 거 봐봐. 표현 바꾸려 갈게. 표현 바꾸기. 자, 미리 좀 쳐보자. 야, A에서 A로 간대, 맞지? 야, A에서 A로 간대. 설마 이거 봤는데 대응 단계 안 그리면은 뭐라고? 대응 단계 안 그리면 새우잡이? 알겠지? 대응관계 그려야 돼, 맞지? 이과생은 당연히 그려야지. 자, 대응관계 그리자. 그럼 A가 이렇게 있어? A에 1, 2, 3, 4 이렇게 있지. 그리고 B에,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하나 이렇게 있지. 여기서 여기 보내는 F라는 게 있는데, 괜찮지? 어, 일단 여기까지 그렸어. 다음 거 독해하기, 알겠지? 결국에 수학은 밑줄 쳐가지고 독해하는 싸움 아니겠냐? 자, 봐봐. 와, 이거 봐봐. 이미. 자, 이미. 야, 이미가 무슨 뜻이야?
이해 구조지. 적어도? 적어도? 모든? 모든. 퍼펙트 그렇지. 모든이야. 이게 임의가 랜덤의 뜻이거든, 랜덤? 아 근데 이게 아 진짜 표현이 아 너희가 알아듣기 참 애매해. 이거 앞으로 바, 다 바꿔 무조건. 약속이야? 수학이 나오면은 다 모든으로 바꿔. 모든. 모든으로. 모든 알겠지. 괜찮지? 다 모든으로 바꿔야 돼. 별표야. 별표야. 별표. 모든 바꿔야 돼. 기본적으로 독해야. 봐봐. 원소 A래. 집합 A의 원소 A. 맞지? 그럼 A가 될 수 있는 게 누구야? 1, 2, 3, 4지? 어, 얘는 여기에 원소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 있는 20A가 될 수 있는 게 얘가 1, 2, 3, 4가 될 수 있어. 이 모든 원소에 대해서 적어 성립해야 된다. 그럼 뭐 해봐야 돼? 뭐 해봐야 돼? 다 넣어봐야 돼. 다 넣어봐야지. 그렇지.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이렇게 성립한다고 그랬으니까 다 넣어봐야지. 그렇지. 그럼 올바른 독해. 올바른 독해. 그럼 넣어보자. 자, A에다가 1은 어떻게 돼? F1은 1보다 크거나 2는 어떻게 돼? F2는 2보다 크거나 한다. F3은 3보다 크거나 같다. F4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를 다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자. 괜찮아? 가자. 야, 이거 뜻이 뭐야? F1이 뭐야? F1 뜻이 뭐야? 1에서 출발한 거. 어, 1에 출발한 거 맞지? 그러니까 아, 이렇게 맞아. 1에 도착한 곳이라고 하자. 1이 F라는 규칙을 받아가지고 도착한 거지? 예컨대 F2가 몇이야? 3. 아, 3 맞지? F4는? 그렇지. 4가 F를 받아서 1이 된 거지? 이걸 우리는 F4는 1이라 그런다 이거지? 괜찮아? 아, 그러자. 그러면 F1이 1보다 크거나 같대. 맞지? 네. 함수의 개수는 누구 입장에서 생각할 것? 누구 입장에서 생각할까? 함수의 개수는? 또 나 장애 만드네. 함수의 개수는 누구 입장에서 생각할까? X. 그래, 정의어. 어렵냐? 아이씨, 정의어. 정의어. 맞지? 맞아, 맞아. 여기 1이 도착하는 거 맞지? 1이 도착하는 곳이 1보다는 크거나 같대. 몇 군데 갈 수 있어? 네. 네 군데 맞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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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현우가 너, 너 거기 가서? 아니야. 야, 2, 2가 도착하는 곳은 2보다 커야 된대. 몇 군데? 세 군데. 세 군데, 그렇지. 맞지? 3은? 두 군데, 그렇지. 3, 이제 두 군데? 4는? 한 군데. 한 군데, 그렇지. 이렇게 맞지?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4페이지. 맞지? 이렇게 생각해. 알겠지? 자, 기본적인 독해들 맞지? 이거 그림 그려야 돼? 이거 그림 그려야 돼, 맞지? 두 번째, 앞으로 임의에 나오면 다 모든으로 바꿔? 맞지? 그리고 모든 원소에 성립하는데 아 그럼 다 넣어봐야지. 나는 네 개밖에 안 되는데. 맞지? 어, 해가지고 하면은 그리고 마지막 함수에서 따질 때는 누구 입장에서? 정역. 아 맞지. 정역의 원소의 입장에서 한 거야. 그치? 별표 마지막 별표. 함수의 개수는 함수의 개수는 함수의 개수는 누구 입장에서? 정역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야. 그치? 정역의 원소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야. 여기서 생각. 생각. 맞지? 생각 X 이렇게. 아, 이렇게 하자. 존나 많네. 별표 맞지? 별표 벌써 4개. 4개 별표 돼. 야, 우리 우표가 뭐야? 어, 별표. 몇 개? 200개, 200개 맞지? 200개. 150개 맞는데? 추가. 어, 왜냐면 너희 내가 실력을 보니까 새우잡이야. 새우잡이는 50개 추가로 드립니다. 알았지? 힘들잖아. 아, 50개. 야, 승민아, 이거, 이 노트야, 수학 노트. 여기다 풀면 잘 될지 문제야, 그럼? 괜찮아, 그럼? 자, 이렇게 하자. 여기서 언니들, 하나만 더 하고 시작. 하나만 더 하고. 하나만 더 하고. 줘도 되냐? 줘도 돼? 인재 줘도 돼? 아 오케이. 인재가 지우라면 다 줄 수 있어. 다시 다음 거 가자. 자 1112랑 8번 가자. 8번. 8번. 나 포기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같은 것을 포함하는 게 얘기를 좀 해.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가자. 같은 것을 포함하는 거. 그렇지. 야, 이런 거냐? 어떤 걸 나열할 건데? 이런 걸 나열할 거야. A. 몇 개야? 몇 개야? 세 개. 세 개 맞지? 얘 나열하는 거.
몇 개? 몇 개? 얘 나열하는 거. 맞으면 된다니까. 쫄지 마. 괜찮아. 몇 대 맞으면 정신 차려줘. 이렇게 하자. 얘 3팩이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왜 안 돼? 똑같은 거 중요해. 맞지? 그게 되게 중요해. 야, 다시 한 번. 이게 쓰자. 사전 지식. 너무 중요하지, 맞지? 이거 솔직히 1단원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 아니야? 뭐? 말해봐. 서로. 다른. 뭐야? 대상. 그리고 서로. 뭐야? 다른. 자리? 이건 누른 법칙. 고유. 그렇지, 고유 법칙이지, 맞지? 둘 중에 하나라도 달라. 그러면은 고유 법칙 쓰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맞지? 이건 무조건이야? 괜찮지? 어. 같은 거 들어있지? 그러면 고유 법칙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거 3팩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3팩 아니야? 맞지? 어, 3팩 아니야? 자, 다시 한번 스스로 생각해봐. 3팩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 서로 같은 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맞지? 하는 거 먼저 알려줄 테니까 하는 거 외워. 하는 거 외워. 하는 거 외워. 봐봐. 이거 쓰면 안 되거든? 이거 쓰면 안 되거든? 어, 일단 3팩이라고 써. 쓰면 안 되지만. 그리고 같은 거 몇 개야? 두 개. 두 개지? 그게 2팩으로 나오는 거. 개수가 나와. 맞아? 암산해. 몇 개? 세 개. 세 개. 맞아? 어, 세 개야. 하는 거 먼저 외워. 하는 거 먼저 외워. 알겠지? A, B, C. 간다? 모두 몇 개야? 다섯 개지? 일단 몇 팩? 5팩. 아, 5팩. 몇 팩으로 나? 3팩. 그렇지. 3개 있으니까 3팩. 잘하네. 얘들아, 이거 해보자. A, B, B, C, D. 일단 몇 팩? 5팩. 아, 7팩. 아, 7팩. 몇 팩으로 나? 3팩. 3팩. 3팩이랑? 2팩. 2팩 맞지. 어, 이렇게 나누면은 7대로 됐어. 괜찮아? 봐봐. 왜 하냐면, 중복을 제거하는 용도야, 얘가. 중복을 제거하는 용도야. 얘가 원래 다르면 3팩이야. 근데 같지? 같아가지고 빌어넣고 중복이 발생합니다. 그 중복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2팩을 나눠주는 거야? 왜 중복이 발생하는지 보여줄게. 야, 이거 좀 이해해. 그치? 이해해야 돼, 그치? 이거 이해해야 돼? 이해해야 돼. 우리가 아무리 암기라지만 이건 이해해야 돼. 그냥 다음 이용까지 돼. 얘기 들어봐. 봐봐. 이거를 쓰면 돼, 안 돼? 돼, 안 돼? 이거 쓰면 돼, 안 돼? 안 되죠, 맞지? 이거 언제 쓸 수 있어? 맞지? 다를 때만. 맞지?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이걸로 쓰면 안 되거든? 왜? 같은 게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거 써서 얘를 계산하고 싶은 거야. 알았어? 그럼 봐봐. 이거 어디에 쓸 수 있다고? 아, 그 맞지? 그래가지고 일단 다르다고 가정. 알겠어? 일단 다르다고 가정한 거야. 여기 똑같은데 이거 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 다르다고 가정한 거야. 알겠어? 그럼 봐봐. 다르다고 가정하기 위해서 내가 라벨을 달 거야. A1, A2. 사실은 같거든? 같은 건데 이거 쓰려고 가정한 거야, 그치? 자, 보자. 그러면은 얘는 이제 다 다르지, 맞지? 나 해봐자. 그럼 얘는 300개 나올 거야. 6개 나올 거야. 동의해? 자, 출발. 자, B의 위치로 케이스 분리할게. 그럼 B가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B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6개 나올 거야. 여기 뭐 있어? 또 뭐 있어? A2? 이거 말고 또 없지? 넘어가. 여기 뭐 있어? A1? A2. 맞아? 여기 뭐 있어? A2. 아, A2, A1. 여기 뭐 있어? A1. 어, 또 여기 있어. 맞지? A2, A1. 그러니까 서로 다를 때는 3팩 맞아. 동의하지? 동의해. 근데 얘네들 사실 어떤 놈들이야? 같아. 같지? 그러니까 얘랑 얘는 어떤 놈? 같은 놈. 얘랑 얘는 어떤 놈? 얘랑 얘는 어떤 놈? 같은 놈. 맞아? 같은 놈인데 이제 중복이 발생한 거야. 맞아? 근데 얼마만큼 중복이 발생했지 찾아봐. A랑 A끼리잖아. 순서 바꾸는 것만큼 중복이 발생했어. 맞아? A가 지금 서로 다르지? A끼리 순서 나열하는 거 몇 팩? 2팩 두 개. 그 2팩 개만큼 중복 발생. 맞아? 그래가지고 다를 때는 3팩게 맞지? 다를 때. 근데 얘네끼리 순서 나열하는 것만큼 중복이 발생해서 그것만큼 나눠주면은 딱 3개 나와. 실제로 그래가지고 얘 전개하면은 A, B, A, B, A, A 이렇게 3개 나온다. 됐어? 이렇게 되는 거야.
얘도 똑같아. 얘도 똑같아. 얘를 오펙이니까 일단 다르다고 가정. 오케이? 그러면은 다르다고 가정했으니까 실제로 이거 다 전개하면은 500개 나와, 120개 다 나온다고. 맞아? 근데 거기에 얼마만큼 중복되냐면 이 새끼들끼리 순서 나열하는 것만큼 중복이고 존나게 들어있을 거야. 오케이? 그것만큼 뭐 해줘야 돼? 나눠줘야 돼. 중복을 제거하기 위해. 그래서 3팩으로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되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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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도 똑같겠지? 얘도 똑같겠지? 얘도 일단 7팩 쓰고 싶어? 어, 그럼 니들은 다르다고 가정. 원래 같은 놈인데, 맞지? 그럼 얘네들이 다르다고 가정하고 다이라면은 700개만큼 나와. 근데 얘네끼리 순서 다이라는 것만큼 중복이 여기 들어있을 거야. 괜찮아? 그리고 얘네끼리 순서 다이라는 것도 중복이 여기 존나게 들어있을 거야. 맞지? B1, B2나 B2, B1 다 똑같은 놈들인데. 그래서 그것만큼 다 중복을 다 없애준 거야. 되겠어?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을 줄여가지고 이렇게 할게. 갑호순이라고 할 건데. 알겠지? 갑호순이야, 갑호순? 알아들어야 돼? 갑호순은 이렇게 풀자, 알겠지? 그냥 별표 안 칠게. 왜? 야, 3 더하기 2가 중요한 건 맞아. 맞지? 3 더하기 2여자. 5지, 맞지? 그 중요한 게 별표 쳐? 안 치잖아. 당연한 거잖아. 맞지? 숨 쉬는 거 중요해. 그 평소에 강조하고 다니냐? 야, 숨 쉬는 거 되게 중요해. 강조 안 하잖아, 그렇지? 이거를 할 줄 아는 건 확 통해서 그 숨 쉬는 거랑 똑같아. 그냥 별표 안 칠게. 아, 지성아 힘냈어? 뻥치지 마. 아, 뻥치지 마. 뻥치면 뒤져 진짜. 아, 부자부터. 7팩토리요. 7팩토리라던가 줄여서 7팩이라고 하던가. 아, 또 몇 팩을 한? 4팩, 5팩. 그렇지, 2팩. 이렇게 되면 되지? 좁아? 좁아? 좁아. 왜 나 좁아 보듯이 봐. 좁아 팔리가 날 봐. 갑자기. 책 보다가 좁아 팔리가 날 봐. 어, 날 좁아이라고 보는 거잖아. 아니, 맞아? 아니. 일로 와, 일로 와. 됐지, 언니들? 이렇게 풀자. 이렇게 풀자. 오케이. 아, 족밥인가, 맞지? 존나 쉬워, 존나 쉬워. 너무 쉬워. 왜 때로? 졸리는 거. 아, 졸려? 그럼 서서 들어, 이 새끼야. 하, 나 진짜. 야, 지정아. 니게 오늘 마지막 소리야. 에? 마지막 소리야. 그럼. 또 세 명 잡아야지. 처음이라 손 잡고. 아니, 잘 어울려. 그래요? 어. 나 다른 이유가 없어. 우리 처음이는 세 명 잡이가 잘 어울려서 느낌. 동의하지? 네? 동의하지? 추석이라 설날마다 보내주는 거 있지만 너 취직시켜서 이제 덕성 찾아준 거잖아. 맞지? 어, 맞아, 맞아. 내가 네 은사야? 네? 맞지? 줄게. 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맞지? 공부 열심히 해야 돼. 300일만 고생, 300일만. 알지? 하루에 12시간씩 공부하면. 알지? 300일 동안 12시간씩 공부하면 몇 시간이야? 빨리 계산해, 빨리. 3600시간, 맞지? 3600시간이면 세상에, 얘들아. 진짜 제대로만 공부하고 서울대 갈 수 있어. 알겠지? 서울대 갈 수 있어, 알겠지? 서울대 가면 되잖아. 뭐가 어려워. 야, 이 새끼, 아, 내 졸업한 제자 새끼들이잖아, 맞지? 그 새끼들이잖아, 요즘에. 푸사가 다 바뀌었어. 푸사가 다 바뀌었어. 푸사 뭘로 바뀌었냐? 푸사 뭘로 바뀌었냐? 이 새끼들이 말이야. 다 술집에서 찍은 푸사가 오라고. 서로 이거 먹자. 맥주잔 들고 막 팍! 마시는 거지. 이걸 다 푸사라고 하는 거야, 이 새끼. 뒤질라고. 어. 그런 제자가 한 19명 돼. 맞지? 어. 그 중에. 근데 만약에 봐봐. 생각해봐. 그렇게 다른 새끼들, 다른 놈들이 막 친구들이 서로 엉기종기 모여가지고 저기 치어스 알아? 저 술집 치어스 알아? 알지? 롯데리아 2층 보면 치어스 있어. 그 선생님들이 2차로 많이 간단 말이야. 바로 먹은 다음에. 맞지? 근데 거기서 이제 제자들이 거기서 술병 팍! 이러고 있는 거 보니까 선생님들은 참 마음이 좀 그래. 맞지? 마음이 좀 그래.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마음이 아픈데 만약 갑자기 어떤 제자가 푸사에다가 잘 봐! 푸사에다가 팍! 이씨! 푸사에다가 우와! 이런 걸 달아놨어! 멋있어 안 멋있어? 멋있어 안 멋있어? 안 멋있어? 멋있지? 아 멋있잖아! 푸사 이거 봐봐! 얼마나 멋있어! 멋있지 지성아? 멋있잖아, 맞지? 또 봐봐! 딱 해가지고 이제 학원에 또 이제 알바로 오는 거야, 이제, 맞지?
할배 멘토 선생님 오는 거. 뭘 봤는데? 저기 멘토 선생님 저거. 왜 저러나? 뭐? 서울대 과자. 서울대 과자 팍 걸쳐 오는 거죠. 맞지? 서울대 과자 팍 걸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간지 나왔나? 간지 나왔나? 별로 간지 않나? 아 임마. 그래서 네가 세월 잡는 거야. 멋있지? 근데 봐봐. 저기 공부 열심히 안 했어. 공부 열심히 안 해가지고 저기 지방인 어느 대학 갔어. 과자는 입을 수 있어 없어? 어디 입어? 과자는 어디서만 입어? 강변사원 거래 잡을 때 집에서만 입어. 맞지? 과자는 입고 돌아다니라는 건데 집에서만 입는 거야. 그러지 말자. 300일만 고생하면 돼. 300일 딱 고생해가지고 이거는 못하겠지? 좀 힘들어하지? 너무 힘들어하지? 그럴 수가 없어. 그럴 수가 없어. 이건 안 돼.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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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자랑스러운 대학 가가지고 자랑하고 다녀야지. 할 수 있지? 장민이도. 네? 장민이도 그 너네 그거 있잖아. 배. 찍어가지고 풀어 다니. 맞겠지? 네. 그래서 이렇게 말해. 이렇게 말해. 인부 모집합니다 라고 상대장을 받고. 알겠지? 그럼 곧 연락 올 거야. 누구에서 몇 명이. 알겠지? 최진영, 표상영 이 새끼들 연락 올 거야. 알겠지? 알겠어? 우리는 네가 이제 중계해주면서 중간에 좀 그냥 좀 많이 불러. 알겠지? 필당 치면 뭘 부르는 거네. 알겠지? 세상 사는 것까지 다 알려줘. 하 창민아. 네. 두 글자 나 뭐라고? 은사. 은사. 그렇지. 은사야. 네 먹을 걸 다 만들어줬다. 네, 감사합니다. 뭐 지금 별로 안 감사한 거 같은데? 감사해. 무슨 비꼬는 거 아니야? 비꼬는 거 같은데. 창민아. 자 먼저 열심히 공부하자. 300일? 300일만 공부한다. 뭐냐? 300일 봐야지. 어? 300일 봐야지. 300일. 얘들아 봐봐. 응? 결혼한다. 야, 1년 나갑시다. 가자. 같은 것을 포함했지? 자, 출발. 6팩을 몇 팩으로 나눠? 아, 3팩이랑 2팩으로 그냥 나누면 되지? 아,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쓰지 마, 이런 건. 자, 양 끝에 1과 2가 하나씩 오도록 저 새끼들을 나열해보세요. 라고 그랬어. 자, 무슨 생각들아? 지금 어디 병 있어? 비밀인데 병이 있어. 맞지? 무슨 병이냐? 잘생긴 사람만 보면 웃는 거. 와 웃잖아 웃잖아. 뭐야? 표정 불만 있는 거 같은데? 잘생겼어. 잘생겼어. 잘생겼어? 아닌 거 같은데? 잘생겼. 아 잘생. 그거 그 방어범이잖아. 드실래? 어. 아, 문사 들어. 양 끝에 1과 2가 한 개씩 오면 돼. 문사 들어. 케이스블. 어떤 케이스블? 양 끝에 1이 앞에 있잖아. 이거야. 그렇지. 1, 2, 2, 1 있잖아. 그래, 그 생각 해야 된다고. 알겠지? 근본 사고방식. 첫, 근본사 두 번째 케이스블. 알겠지? 어, 이거 읽자마자 그 생각 들어야 돼. 맞지? 자 그럼 이렇게 되겠지. 케이스가 이렇게 있겠지. 어떤 게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과 2가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렇지. 기본적으로 케이스 분류지 이게. 괜찮아? 그러면 1, 2일 때 뭐 남았어? 1, 1, 2, 3 남았지? 네. 그럼 얘네들은 여기 나열하면 되잖아. 맞아? 4팩이라고 하면 되잖아. 안 돼요. 왜 안 돼? 중복. 중복. 갑포순. 갑포순. 맞지? 4팩을 몇 팩으로 나눠? 2팩. 그렇지. 2팩. 괜찮아? 괜찮지? 응. 야 생각해봐. 야, 얘랑 얘랑 다르게 해서 갚겠어. 아 당연히 갚지. 어차피 여기 1년 이상 남는 거 똑같잖아. 무슨 법칙? 어? 고백. 그렇지 고백 법칙. 얘랑 얘랑 똑같다는 보장이 있으면 곱하기만 해서 곱하기 2 하세요. 그거잖아. 어, 여기도 곱하기 2 하면 되잖아. 그럼 4팩이잖아. 맞아? 그렇게 공부하는 거야. 알겠지? 그 근본 사고방식을 잊지 마. 어? 되겠어 지성아? 야, 세계 1위 모두 인접한다, 알겠지? 어? 야, 세계 1위 모두 인접한다. 세계 1위 모두 인접한다. 야, 무슨 문제야? 못 가요. 알겠어. 이게 무슨 문제야? 두 번째야. 이웃, 그렇지. 이웃 문제지. 이웃 순서, 불러. 야, 서윤아, 이웃 순서 불러. 뭐라고? 그렇지, 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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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어. 또, 두 번째. 전체. 어, 전체 배열. 어, 또. 세 번째. 그렇지 묶으면 안 돼요. 그렇지 묶으면 안 돼요. 야 민지야 이웃 넥스 불러. 이웃 넥스 불러.
새우. 야, 표상이 형. 그 자, 이웃 해도 되는 애들끼리 볼 거예요. 오! 아? 아니, 이웃 안 되는 애들이잖아. 이웃 해도 되는 애들끼리 보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사이고. 이웃 하는 이웃 해도 되는 놈들 나열. 그렇지. 이웃 X 놈들을 사이에 꽂기. 그렇지. 그 다음에 이웃 X를 사이에 꽂기. 맞지? 나이스. 이거지? 네, 네. 맞아. 다 정해졌잖아. 다 정해졌다. 그러면 시킨 대로 해야 돼. 맞지? 네. 이거 못 외우면 풀 수 있어 없어? 못 풀어. 그거 외워야 된다고. 맞지? 애플 엘리펀트 알겠지? 외웠어? 이거 버퍼링이 길어. 네? 인터넷 끊겼어? 네. 왜 버퍼링이 길어?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자. 1, 2, 3 있거든? 나가 묶어. 애들 인접한테 몇 덩어리? 4덩어리. 4덩어리 맞지? 그럼 전체 몇 팩? 100. 400이라고 하면은 안 되지? 몇으로 나? 그렇지. 같은 거 2. 맞아? 2. 대체 곱하기. 어? 고백 없이 쓰면 뭐 쓰라고? 예. 누구자? 예시. 예시 가자. 그럼 이거 네 개 나열한 것 중에 아무거나 쓰자. 뭐 있어? 3, 땡, 2, 2 이런 거 한번 쓸게. 괜찮지? 자, 묶음 안에서 배열하자. 묶음 안에서 여기 뭐 들어있어? 1, 1, 2, 그렇지? 묶음 안에서 배열하는 거 똑같아. 안 돼. 그렇지. 3팩이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안 되지. 왜 안 돼? 세 개 중복이. 어, 서로 같잖아. 야, 그 인간적으로 생각 들어봐. 1, 1, 나열하는 거 1, 1밖에 없잖아. 그럼 한 가지로 쓰는 게 맞지? 이거지 말자. 휘질하게 이거지 말자. 야, 그럼 찌질하게 애들이 같은 것에 포함한 순위이구만. 일단 성패. 같은 게 세 개야. 존나 나 똑똑한 것 같아요. 한 가지. 이러지 마. 존나 찌질하잖아. 맞지? 계속 너 이렇게 해보지. 맞잖아. 야, 이거 진짜 한 개를 한 가지로 하자. 이거 뭘 세 이걸 맞지? 몇 개? 암산이 12. 그렇지, 12. 야, 이거를 하면은 그다음 창민이 이미지가 뭐였던 거야? 괜찮겠어 언니들? 아, 괜찮지? 자, 이렇게 하자. 쉽지? 좋봐 좋봐. 자, 다음 거 한 개만 하고 씹고 가자. 한 개만 하고. 야, 봐봐 이거 봐봐. 이렇게 봐봐. 앞에는 1이 오고 맨 뒤에는 3이 안 온대. 무슨 생각 들어? 케이스 분류. 케이스 분류? 어떻게? 맨 앞에 1이 올 때랑 아, 맨 앞에 올 맨 뒤 3이 올 때 해가지고 여섯 건? 아, 뭐 계속인가? 뭐라고? 해봐. 케이스 분류 아주 맞아. 잘 생각해봐. 1이 올 때랑 2가 올 때 뭐라고? 어디 뭐, 저기 예, 1이 올 때 맨 뒤에 1이 올 때랑 2가 퍼펙트. 그렇지. 야, 맨 뒤에 3이 안 온다며. 그럼 올 게 1이랑 2밖에 없잖아. 맞지? 어, 우리 수력이 에이스인데? 어. 그렇지. 이거 보고 케이스 분류. 그렇지. 맨 뒤에 제한 조건이 걸려있잖아. 맨 뒤에 걸려있는 제한 조건 입장에서 생각을 하자고. 그럼 케이스 분류 그 두 개밖에 없다. 알겠어? 다시 한번 생각하자. 제한, 별표. 제한 조건에, 제한 조건으로 생각하는 거 알겠지? 제한 조건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야. 알겠지? 제한 조건의 입장에서 생각. 명심해.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해요? 제한 조건을 계속 생각하는 거야. 알지? 가자. 자, 간다. 출발. 페이스북을 두개지. 이거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되겠고. 자, 하나, 둘, 셋, 넷, 가여, 일곱. 하나, 둘, 셋, 넷, 가여, 일곱. 이렇게. 맨 앞에는 1이 무조건 와야 돼. 근데 여기 뒤에 올 수 있는 게 1이랑 2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존재한다라고 하지. 괜찮겠어? 자, 봐봐. 해보자. 그럼 여기 남은 게 뭐 있냐면 2, 2, 3, 3, 3 남았어. 이 나열하면 돼. 나열해보자. 불러. 5팩을 5팩 2팩 곱하기 아, 2팩이랑 3팩 남았어. 괜찮겠어? 같겠냐 다르겠냐? 달라요. 지랄 마세요. 달라요. 아, 왜 못 넘었어? 1, 2, 3, 3. 3 남았지. 맞아? 다르잖아. 맞지? 기계적으로 하지 말자. 생각을 하자. 생각을 해야 돼. 사람이잖아? 아닌가?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너 그렇게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거 보니까 어제 강한 긍정어보다 강한 긍정 강한 긍정어 강한 긍정 나연아 자 5팩을 몇 팩으로? 3팩 맞아? 두 개 모으면 되는데 더해 모으면 되지? 오케이 일단 되겠어? 제한 조건 있게 생각하자 그랬지? 별표 자 고생했고 자 6분 정도 쉬고 갑시다 10분 안 돼요? 야? 10분 안 돼 안 돼 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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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애매하게 어휴 별로 공부 안 했잖아 아, 공부한 만큼 비례해서 주는 거야 와우 숙제냐? 기분 숙제냐? 진짜 맛있어 칠래? 야 얘만 했어 인거리 채는 거 같아 어? 한 장도 안 돼 야 너 바이브를 했냐? 얘도 알았어? 바이브 숙제인지 몰랐네 바이브 숙제인지 몰랐다고? 너무 뒤졌다 우리 오늘 사라서 못 가서 얘 혼자 했어 갈래? 피자? 나는 백 좀 풀어놨어 근데 아 그래? 뭐야 배스립이야 피자? 아 이거 지금 하자고 그러면 지금 안 돼 너 방해할 거야 아 지금 안 된다 했는데 방해할 거라고 지금 안 돼 어려워 왜? 나 처음 악장 먹고 너만 어려워 네가 바이브를 안 풀어서 그래 당신아 하자 아 뭐야 그냥 하자고 그냥 하다가 하기 싫어서 핸드폰이 그래서 나랑 영어 특강도 들어 한 반에 세 명이 결속하면 안 하지 않을까? 아니야 인거리 드면서 나 월요일 때 맨날 아 일어나 네가 보자 못 알았다 보자 최진영 너 여기 왔냐? 만나보러 네가 너 여기 왔어? 어제 술 안 맞아가지고 뭐? 술 안 맞았어 클라스가 맞아버렸냐? 야 다른 거 없구만 너 나와봐 5번 클라스 나와. 보여줘? 어? 5번 클라스 한번 보여줘 승재형만 이었어 야 결론은 너 승재형이야 그건 아니지 내가 봤을 때 승재형이다 아니 제가 재근이 좀 나아 그래 아니 근데 재근이 모음자음도 모른대잖아 아 걔 영어 그 뭐지 아이도 모음자음 모른다고 그 새끼 미친놈이라니까 야 근데 Y가 자음이야 자음이야 Y 모음이야 자음이야 맞춰봐 자음이요? 나 안다고 안다고 병신아 나 모음인 줄 알았어 오! 오! 안 했어! 오! 어? 서류 준비만 다 했어. 신청 다 했거든. 근데 엎었어. 왜? 엄마 가지 말래? 아 엄마한테 좀 허락 받았는데 좀 엄마가 얘기하면서 설득 당했어. 아 어제 엄마한테 수요일 날. 애기 갈아온 것도 애기 때문에 그러라고? 재정거 빌려줘. 그것도 없는데 100% 아니야. 나도 가고 근데 거의 한 80% 나왔어. 애기 때문이야? 아니지. 진짜 장난 들었어. 원래 평소에 몇 번 걸려? 갈라는 생각이 있었어. 근데? 일단 학교가 되게 여러 개거든? 어.
근데 다 한 장씩 간단 말이야, 걔네가. 그래서 나도 그거 간다. 지금 오연 두 개지. 안쪽? 애들 때문에 간다, 진짜. 안쪽이 되네? 아니야, 일단 더. 첫 번째는 5분은 먹었잖아. 어, 원했으면 내가 줄게. 어. 근데 샤프도 아프다는 게 안 줘. 진짜. 그럼 어제 친구 갔다 왔어? 뭔 느낌이야? 뭐야? 아 이게 뭐냐고 어떻게 푸는 거냐고 뭐? 어떻게 어쨌든 그 아니 분리했을게 분리했어 그럼 미분해 아 푸니 푸니 거의 거쳐서 갔어 상민이랑 탄상이가 안 물어봤어 미안 너 진짜 심슨 닮았다 심슨? 응 심슨 목 쪼름매 하는 거 있잖아 봐봐 닮았다고? 닮았다 아침에 심슨 보고 왔어 고3인데? 응 영화 하기 그걸 왜 가? 지금 학교 갔어 왜 가? 나 그 예비소집 안 가려고 알아 빼 뭐. 알았어 뭐야? 이게 왜 또 있어? 뭐야 이게? 무슨 상황이야? 교체 따로따로 해야지 따로따로 한 거잖아 어디 했는데? 아니 해야지 고민 이해했어 어떡해? 그냥 다 짜는 거 와 그래도 이게 다 했다고 한 거지 취미 안 나오잖아 야, 그래, 세 문제 풀었어. 와. 나 발굴에 다 했잖아. 아, 계속? 어. 어, 칠래? 뭐, 아프다 그럴래? 그럴까? 우리 둘이 싸우다 아니, 다쳤다 그러자. 아, 그럴까? 네. 7, 5컬, 5시고. 링거 사진 어떻게? 링거 사진 어떻게? 뭐 하나 찍어놓은 거 그냥 그대로 보내. 아, 뭐, 나한테 기억해. 근데 톡방 안 나가잖아, 옛날 사람이. 뭐야. 그니까 이런 게 너무 좋아. 고양 키우고 살 키우고. 야, 이수업 없으면 준영아 이수업 아니면 너 이제 일반 가야 돼. 그게 나한테 맞을 것 같은데. 학대범. 야, 미친 나 진짜 일반 가 멘탈 타도 못해. 뭘 학대범이라고. 학대범이라고. 세훈이 키우는. 빨리 와 이 자식들아. 아, 거참 진짜. 백수 세훈이. 뭐 언제 왔어? 그 김이나. 형이 물병 안 잡고 있어. 아, 갖고 와. 뭐야? 왜? 물 왜 이거밖에 안 떠? 아니 맛있어. 안 좋다고. 맛있어. 아, 갖고 와. 야, 애들 아침 맛있어. 다음 얘기해보자. 집어넣어. 씨가 보이냐? 여기 들어봐. 여기 들어봐. 어, A가 B보다 반대쪽 앞에 있어야 된대. 알지? A가 B보다 앞에 있어야 돼. 다 이렇게 나열하는 건데. 야, 이런 거 안 돼. 이런 거. B, A, C, D 이런 거 안 돼. 맞지? 왜 안 돼? A가 B보다. A가 B보다. 앞에. 앞에 없잖아. 맞지? 이런 거 말고 A가 B보다 무조건 앞에 있어야 돼. 괜찮겠니? 아, 그 생각해보자. 이거 이해해서 한 거잖아, 그거? A, B를 묶으면 되지. A, A, B 그럼? 왜 나열은 몇 개? 세 개 아, 세 개 맞지? 값풀이 해보자 몇 팩? 3팩 3팩 맞지? 몇 팩으로 나왔어? 2팩 이거 유미가 뭐야 이거? 중고고 뭐 하는 거야? 제거하는 거지? 아, 중고 제거하는 거 중고 왜 제거해? 왜 제거해? 말해봐 똑같은 애들은 그 안에서 바꿔줘 응. 맞지, 그렇지. 이거 좋아. 완벽하게 이해했네. 얘네끼리 순서, 이거 지금 잘했다고 가정한 건데, 얘네끼리 순서가 있냐, 없냐? 없지? 예. 여기 몇 가지야? 얘네끼리 순서 나열하는 거. 한 가지? 맞아? 예. 근데 여기 순서 나열된 게 다 들어가 있지, 맞지? 다르다고 가정하고. 그래서 얘네끼리 순서 나열하는 거 몇 팩? 2팩만큼. 뭐 해줘야 돼? 나열해야 돼, 맞지? 다시 한번 하자. 2팩 왜 나왔다고? 얘네들끼리 순서 나열하는 게. 없지? 그것만큼 중복이 발생하지? 그래서 없애준 거지? 어. 얘네끼리 나열하는 거 경우에서 몇 가지라고? 한 가지?
동의하지? 네. 얘들 순서 나열하는 거 한 가지야? 네. 근데 얘들 순서 나열하는 것만큼 여기 들어가 있어, 맞지? 그래서 그만큼 없애준 거야? 네. 맞아? 네. 자, 이해했지? 이해했지? 다시 뭐라고? 다시 뭐라고, 뭐라 그랬어, 내가 뭐라 그랬어? 한 가지. 왜? 얘 순서 나열하는 거 한 가지, 맞지? 근데 순서 나열하는 것만큼 여기 들어가 있다. 그만큼 어떻게 해줘야 된다? 나눠줘야 된다. 나눠줘야 된다. 맞지? 똑같아. 똑같아? 얘도 가포순으로 풀라라는 거야. 봐봐. A, B, C, D, E 있어. 아무런 조건 없다고 치자. 아무런 조건 없다 치자. 얘는 있잖아. 나열하는 거 몇 팩이야? 아무런 조건 없으면. 500. 500 맞지? 근데 봐봐. 제한 조건 걸려있지? 누구랑 누구? A, B. A랑. B. 네가 맞지? 얘가 얘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 맞지? 그러니까 생각해봐. 얘네는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A랑 B 나열하는 경우에서 몇 가지야? 한 가지. 한 가지지. 저걸로 정해져 있지. 네. 근데 여기 안에는 얘네 나열하는 이 패키지만큼 다 들어가 있지. 네. 맞아? 그럼 돼, 안 돼? 안 돼. 그럼 중, 안 되는 게 들어가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뭘로 나눠? 이 팩. 그렇지, 이 팩으로 나눠. 가포순이랑 비슷하지.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네. 어. 얘네가 서열이 정해져. 순서가 정해져. 얘네 나열하는 게 한 가지야. 근데 얘네 나열하는 것만큼 5팩이 안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다 없애줘야 돼. 그래서 이 팩으로 나눠주는 거야. 개소리인지 알겠지? 네. 어, 에, 아? 왜 누가 뭔가 서 있지? 누군가 왜 서 있을까? 어? 난 7시에 끝났는데? 너는 언제 끝나? 저 7시에 기백. 7시에 기백이야? 근데 이거 맞다 뭐 또 할 인원이가 내일 할까요? 내일 해야겠다? 어. 제가 어제 합동시간 잠아야라가지고 근데 여기 또 앉을 수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A, B, C, D, E가 있는데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어, 맞지? 해볼까? 아무런 조건 없으면 몇 회? 5회. 그렇지. 몇 회로 나눠? 3회. 맞지? 왜? 얘네 순서가 몇 가지? 한 가지. 동영상 한 가지지. 근데 얘 나열하는 거만 거기 들어가 있지. 그거 다 없애줘야 되잖아. 맞아? 그게 3회 나눠줘. 알겠어? 알겠어? 그 느낌, 알겠지? 이 느낌을 잊으면 안 돼? 이 느낌을 아시면 안 돼? 어, 봐봐. 어느 고등학교 영어 말하기 대회가 있거든? 남학생은 3학년, 2학년, 1학년 순서대로 하고 여학생은 1학년, 2학년, 3학년 순서대로 발표해야 돼. 그 6명의 발표 순서를 한번 정해보세요 라고 돼 있어. 봐봐. 이렇게 쓸게. 남학생 3학년이 있고 남학생 2학년이 있고 남학생 1학년이 있어. 그리고 여학생 3학년 있고 여학생 2학년 있고 여학생 1학년이 이렇게 있는데 누가 제일 먼저 해야 되냐면 일단 남학생들끼리에서는 얘가 제일 먼저 발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발표, 이 순서를 지켜야 돼. 근데 여학생은 누가 제일 먼저 발표해야 돼? 1학년. 맞지? 1학년? 그러면은 얘가 제일 먼저 발표. 예시 함께 써볼게. 어떤 예시가 있냐면 남학생 3학년이 먼저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여학생 1학년이 발표를 하는 거야. 그리고 여학생 2학년이 발표를 하고 남학생 2학년이 발표를 하고 그리고 남학생 1학년이 발표하고 마지막에 여학생 3학년이 발표하면 남학생은 확실하게 3학년, 2학년, 1학년 순서, 여학생은 1학년, 2학년, 3학년 순서 이렇게 되면 돼. 맞지? 순서가 정해진 순서이네? 그럼 가포순처럼 풀자라는 거야. 알겠어? 하자. 아무런 조건이 없을 때 몇 팩이야? 6팩. 그렇지, 6팩이지. 6팩인데 얘네끼리 순서가 정해져 있지. 얘네끼리 경우의 수 몇 가지? 그렇지. 얘네들은 경우의 수가 아, 뭐야. 네. 한 가지지? 근데 얘네 나열하는 것만큼 6이 들어가 있잖아. 맞지? 그것만큼 중복을 더 어떻게 줘야 돼? 나눠줘야 돼. 없애줘야 되지. 그래서 몇 팩으로 나눠? 3팩 곱하기 3. 그렇지. 3팩이고 여학생들도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3팩으로 나누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개수가 딱 나와. 20. 20이야 진짜? 네. 오 맞아. 오. 빨라. 되겠어? 자 그럼 됐네. 별표네. 별표네. 순서가 정해진 순서는 어떻게 되자고? 아 그렇지 나이스. 아, 순서가 정해진 순서는 우리 갓포순처럼 풀자. 알겠지? 기계적으로 풀면 안 되고 완벽하게 다 이해돼. 왜 이걸로 나누는지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있어야 돼.
이거 안 하면은 절대 못 푼다? 네. 어. 완벽하게 응용할 수 있어야 돼? 완벽하게 응용하자. 이게 4점짜리야. 4점짜리야? 읽어보자 한번. 6개의 과제를 모두 제출할 건데 1을 제출한 다음에 2를 제출할 수 있대. 그러니까 국어 A를 제출해야 국어 B를 제출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얘네끼리 제출 순서가 정해져 있다. 어떻게 한다는 거지? 알겠어? 얘네끼리 제출 순서가 정해져 있다. 여기 있지? 이게 자 이게 한마디로 순서가 정해진 순서인 거야. 순서가 정해진. 이걸 읽어내야 돼. 문제를 읽어. 이걸 모르면 이걸 노가다 해야 되거든? 노가다 하면 20분 걸려.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 별표 친 거를 당연히 외우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 별표가 문제에서 어떻게 녹아드는지를 너희가 연습을 해야 돼. 알겠어? 그러면은 순서가 아무것도 없다고 치고 몇 회? 6회. 6회. 근데 얘네끼리 순서가 있잖아. 맞지? 맞아? 그럼 몇 표로 나눠? 2팩. 2팩이랑 또? 2팩이랑? 그치. 얘네끼리 순서 있게 연결했지. 네. 되겠어? 되겠어 그러면? 네. 발표하자. 우리 별표 다 이대로 내놓도록 하고. 자, 다음. 최단거리. 최단거리. 최단거리 공부하자. 열심히 해서 오늘은 딱 1단원 끝내자. 1단원이 제일 중요한 단원. 1단원이나 2단원이 제일 중요해요. 학통에서는. 열심히 들어야 알겠지? 복습 많이 하고. 야, 자, 가자. 출발. 출발. 이것도 잘 이해해봐. 이거 잘 이해해봐. 잘 이해해봐. 자, 이해해봐. 체단 경로 같아요. 그치? 체단 경로. 절대로 있잖아. 절대로 있잖아. 생각할 수 없어. 일반인은 이 생각을 할 수가 없어. 잘 들어. 내가 이 밧전자 있지? 밧전자가 있는데 내가 A에서 B까지 가는 체단 경로의 개수를 세겠습니다. 노가다에서 해볼게. 자, 규칙성 있게. 자, 한 개. 맞지? 한 개. 두 개. 세 개. 이거 가는 거 끝났어? 이거 할게. 네 개. 다섯 개. 그리고 여섯 개. 재밌는 거 발견? 아래로 가면 안 돼? 아래로 가면 최단 경로가 아니야, 더 이상. 맞지? 이렇게 가다가 아래로 가. 그럼 최단 경로가 아니야. 맞지? 왼쪽으로도 가도 안 돼.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왼쪽으로 하는 게 최단 경로일까?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여기서 최단 경로라는 말 때문에 왼쪽과 아래쪽으로는 가면 안 됩니다라는 게 기본 가정으로 깔려있는 거야. 괜찮겠어? 자, 그래가지고 오늘 몇 개 나왔냐면 여섯 개인데 이거 나왔을 때 맨날 이렇게 노가다 할 순 없잖아. 맞지? 너무 많잖아. 그래서 와 진짜 어떤 대단한 새끼가 있잖아. 대단한 놈이 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는 와 이 상황이랑 완벽하게 똑같은데? 이 상황이랑 진짜 완벽하게 똑같은데? 와 진짜 신기하다. 갑오징어랑 똑같은 상황인데? 그걸 발견했어. 너희는 얘랑 얘가 뭐가 같은지 모르겠지. 맞지? 너 이 생각 할 수 있겠어? 못하겠지. 근데 어떤 똑똑한 놈이 이거를 발견했다는 게 아니야. 어떻게? 정확하게 1대1 대응한다는 걸 찾아냈다니까? 왜냐면은, 봐봐. 여기서 여기까지 도착하는 거는 오른쪽으로 두 번 가고 위로 두 번 가면 돼. 맞지?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에 도착할 때 기억해. 동의하지? 그래서, 아, 오른쪽 몇 번? 두 번? 위쪽으로 몇 번? 두 번. 이거 가면은 여기에 도착한다는 걸 알아낸 거야. 그리고 봐봐. 얘 지금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지. 얘를 전부 다 나열해봐. 그러면은 그 모든 경우에 대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도착하는 그 체단 경로들이
정확하게 1대1 다 대응돼가지고 다 나온다라는 거야. 해볼까? 자, 나 해볼게. 얘 분명히 같은 것을 포함한 순절이니까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누면 암산 몇 개? 6개. 6개 맞지? 다 나 해볼게. 누가 껴가지고 5의 위치로 케이스 분류하겠습니다. 5가 맨 앞에 올 때는 5, 위, 5, 위 이렇게 되겠고 5, 위, 위, 5가 있겠고 괜찮지? 그럼 5가 맨 앞에 오는 건 깽끗? 됐지? 뭐 있어 또 이거? 위, 5, 위, 5 맞지? 또 뭐 있어 이제? 위,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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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 미안 아 질서 카운트는 뭐야? 뭐 있게? 오더래 알다 오더가 뭐야? 아, 나 칙쪽팔리겠지 신신의 뒤 발을 말려줬잖아 얼더 얼더 있게 되는 거 알겠지? 아 이렇게 세면 안 돼? 지성아 발 한번 해봐 얼더 얼더 그거 수원 발은 아니야 그냥? 수원 발음이잖아 그거 얼더 얼더 알겠지? 간다 위오오위위오위오위위오오 여섯 괜찮아? 여섯 개 다 됐어 맞지? 얘는 뭐에 대응되냐면 오오위위 이 최단계로 대응되는 거야. 오이 오이는 오위오위 이렇게 가는 거야. 맞지? 얘는 얘는 오이요 오위위오 이렇게 가는 거야. 되겠지? 안 나도 안 되겠지 맞지? 야 진짜 신기하지 않냐?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그 최단 경로는 정확하게 이거를 나열하는 그 상황과 완벽하게 일치해. 알겠어? 그래서 이 복잡한 문제가 정확하게 1대1 대응이라는 다리를 통해서 간단하게 갑보수로 대치가 된 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공식 배웠잖아. 또 공식을 이용해서 그냥 이 최장경로를 개수를 세면 된다라는 거지. 이게 1대1 대응의 아이디어예요. 이거 얼마나 창의적이에요. 진짜 창의적이잖아. 근데 우린 창의적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우린 뭐 하면 돼? 뭐 하면 돼? 외우면 돼. 그렇지 외우면 돼. 똑똑한 놈들이 만들어낸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존나 베끼면 돼. 알겠지? 존나 베껴서 외워 알겠지? 알겠어? 어 그러면 돼. 전혀 창의적일 필요 없어 알겠지? 어 그런 사람들 요구하지 않아. 수능에서는 창의적인 사람들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다 나와 있는 논리를 너 얼마나 잘 학습했니 얼마나 잘 숙련되었니 그걸 요구하는 게 학교 시험인가 수능 시험인가. 창의는 전혀 필요 없어. 창의는 창의성은 언제 개발해? 언제 개발해? 대학 가서 알겠지? 대학 가서 술집이랑 PC방에서 해야겠지? 애들이랑 같이 해야겠어? 그렇게 하는 거야. 어, 여기서는 우리 창의성을 말살시키자. 알겠지? 어, 창의성 말살시키자. 필요 없어. 자, 그러면은 총 개수는 앞으로 타면 돼? 5, 5, 위, 위. 아, 총 4개를 오른쪽 2번 있고 위쪽 2번 있으니까 이렇게 나눠주면 된다는 거지. 괜찮겠니? 어, 가자. 원래 이거 노가다는 좋대 진짜. 근데 어떤 똑똑한 새끼가 개발했다고 얘를 계속 세는 거. 원포슨? 포슨. 카포슨. 가자. 몇 패? 몇 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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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위잖아. 몇 패? 몇 패? 뒤지게 6패? 6패? 5패였어. 5패였어, 진짜? 네. 쫑짝시키. 아, 진짜야? 예, 네. 진짜야? 알겠어, 알겠어. 아성아 맞아? 네? 누가 오, 6, 누가 6패라고 했어? 아성아 우리 좀 진짜지? 아, 그럴 수도 있지. 사기야, 그럴 수도 있지. 맞지? 어, 그거 가지고 뭐라 그래, 맞지? 아 너무 차별인가? 아니. 아 원래 인생이 그런 거야. 난 너한테 확통보다는 인생을 가르쳐주고 싶었어. 아, 네. 맞지? 인생은 뭐다? 차별의 연속이다. 알겠지? 차별의 연속이다. 너무 슬퍼하지만 알겠지? 아, 앞으로 네 인생에 더 슬퍼할 일이 많았어. 아 이거 족밥이야 맞지? 몇 팩으로 나눠? 3팩. 아 3팩이나? 그렇지 이렇게 하면 계속 나온다. 얼마나 좋아. 누가 다 할래? 누가 다 하면 안 돼? 알겠지? 알려준다 그러면 어 이게 이제 갑포수 최단 경로는 갑포수로 푸는 거야? 어 최단 경로 갑포수로 푸는 거야? 자 근데 있잖아 오케이 잘 들었잖아. 갑포수로 푸는 거 인정할랬지? 근데 조건 묻는다 알겠지? 어떤 조건이냐면은 그 이쁜 사각형일 때만 된다. 이쁜 사각형일 때만 되는 거야. 그럼 그냥 받전자 이쁘잖아 맞지?
왜 이쁘지 않나 맞지? 근데 갑자기 여기다가 막 돌 한 개 넣어놨어. 왜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때는 안 돼. 갑옷은 안 돼. 물론 되거든. 근데 너희들은 그 갑옷은 이거를 이해하기까지는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릴 거야. 그래서 이때는 녹아달래야 돼. 녹아달는 법도 알려줄게. 알겠지? 자, 그래. 갑옷은 이쁜 사각형. 알겠지? 이쁜 사각형. 아, 장애물 같은 거 없어. 이쁜 사각형이고 장애물 같은 거 없을 때. 조금이라도 모양이 이상해. 그럼 갑옷을 쓰면 좋대. 알겠지? 안 돼. 자, 외워야 돼. 체감 경로는 갑옷이냐? 알겠어? 단, 이쁜 사각형일 때만. 알겠지? 자, 두 번째. 그럼 봐봐. 자, 이제는 이게 첫 번째 풀이야. 알겠지? 첫 번째 풀. 체감 경로는 첫 번째 풀이 된 거고, 자, 두 번째 풀이까지 기억을 해줘야 돼. 자, 두 번째 풀이가 바로 노가다야. 노가다의 본질은 그거야. 합의 법칙. 합의 법칙을 위한 노가다의 방법을 알려주니까 이것도 논리를 잘 기억하자. 이것도 할 수 있지 않나? 맞지? 쉬워. 조밥이야 이거. 다. 이걸 되게 좋아해. 왜냐면 쉽거든. 알아? 자, 논리를 기억해봐. A에서 B로 갈게. 몇 가지 이게 체감 경로가? 여기. 맞지. 두 가지 맞지? 네. 어떤 거랑 어떤 거? 이거랑 이거. 맞지? 두 개밖에 없지. 맞지? 맞지? 아래로 가는 거랑 위로 가는 거 아니야? 아, 여기 재밌냐? 네? 형 여기 재밌어. 아니요. 네. 오, 되게 소름, 매력, 캐릭터 매력 있는데? 응. 되게 매력 있어. 지성아, 너도 한 매력 한다며. 여기서. 내가 안 되는 물어봤거든? 어, 창민이 여기 되게 재밌어요? 라고 하니까. 어, 창민이도 재밌는데, 지성이도 재밌는데? 라고 하더라고. 거기서 유일하게 동원 뽑아서 누가 제일 정상이에요? 라고 물어보니까 누군지 알아요. 누구 같아? 정신없대. 뭐, 뭐 너야? 근데 누구 같아? 너 빼고. 너 정상이야, 정상. 전대. 네 명 중에 정상. 지성이. 지성이? 찬이 형 너는? 네? 누가 정은 제일 정상처럼? 동영 거 다섯 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누가 제일 정상처럼? 제가. 너. 얘는 좀 아닌가요? 누구? 저요. 너야? 아니. 자기래. 어. 자기가 정상이라고 말하는 한쪽은 정상 없어. 그럼 동의하지? 동의하지? 아성이가 제일 정상이야? 아성이 때보다 정상이 아니래. 어, 그래서 되게 많아더라고. A에서 B까지 가는 건 두 가지야, 맞지?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가는 거라 이렇게, 맞지? 이렇게 쓸 때 나를 그러면은 A에서 여기까지 가는 건 경유수가 몇 가지게? 한 개, 맞아? 어, 왜냐면은 이렇게 가는 거밖에 없어. 맞지? 봐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건 몇 개게? 한 개, 맞지? 그럼 여기 경유수 이렇게 한 개 한 개 쓰는 거야, 맞아? 여기 도착하는 걸 몇 개게? 왜 두 개냐면 여기서 도착하는 거랑 여기서 도착하는 거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 그래서 여기는 이거 두 가지 있으니까 아, 1 더하기 1 해가지고 얘가 2가 된다는 논리야. 괜찮아? 괜찮지? 자, 이게 합의 법칙이야. 그러니까 여기를 가는 방법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 더해가지고 2입니다. 이 논리지. 이거를 응용하자. A에서 B까지 갈게요. 출발. 출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건 이거밖에 없어. 맞지? 몇 가지? 한 가지. 이거 안 돼? 네. 왜 안 돼? 아래로 내려. 아래로 내려가면. 제자거리만. 그렇지, 나이스. 그러니까 이거 안 돼. 이거. 야, 여기는 몇 가지게? 한 가지. 몇 가지야? 한 가지. 한 가지지. 여기서 오는 거밖에 없잖아. 맞지, 세우기야? 네. 어, 이래지, 맞지? 어, 여기 몇 가지, 여기 몇 가지? 한 가지죠. 한 가지. 그렇지, 오! 멸치로 격상. 멸치 인정! 오케이. 어, 멸치 인정. 오케이. 한 번만 더 하면 되겠지. 아, 한 번만 더 하면 참치? 맞지. 알지? 그렇지, 어. 참치 한 번. 야, 여기서 여기 가는 건 몇 가지? 한 가지. 어, 이거밖에 없지, 그렇지? 한 가지. 여기서 여기 가는 건? 한 가지죠. 한 가지, 그렇지.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거는 가로선 전부 다 1, 세로선 전부 다 1. 그래서 여기 가는 건 몇 가지? 2지. 왜냐면 여기 가는 거랑 여기 가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얘랑 얘를 더해서 두 가지가 돼. 맞아? 여기 가는 건 몇 가지? 세 가지. 그렇지. 여기 가는 거랑 여기 가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방법 한 가지, 여기서 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맞지?
이렇게랑 이렇게 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여기가 세 가지 느낌 알았지? 여기는 이거랑 이거 있지? 몇 가지? 네 가지 그 네 가지 되는 거야 됐어? 여기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여기는? 그렇지 여섯 가지 여기는? 그렇지 열 가지 됐어? 장애물 있을 때는 이 논리를 바탕으로 다 해줘 알겠지? 괜찮겠어? 이 논리 반드시 기억해야 돼? 이 화살표를 명심 알겠지? 합의 법칙이야? 합의 법칙 여기 지워도 되냐? 이거 지워도 돼? 좀 써야 되냐? 지워요 어, 쓸 거면 써 아, 지우라 그랬어? 어, 이거 쓰고 어. 다음 문제 좀 풀게 이거 하자 합의 법칙 연습을 좀 해야 돼 연습 좀 하자 연습하면 하자 가는 최단 경로야, 맞지? 그러면은 직사각형이 너무 예뻐. 갑옷으로 풀자. 몇 팩? 8팩. 어, 8팩. 8팩을 몇 팩으로 나눠? 4팩, 4팩. 어, 4팩. 그러면은 A에서 B까지 가는 게 나오겠지?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 A에서 C 거친 다음에 B로 가래. 야, 그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될 것 같아. A에서 가지고 B. 맞아?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A에서 C 먼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C에서 B로 가는 경우에서 따지냐? 괜찮아? 네 아, 그렇게 하자 A에서 C까지 가는 것도 되게 이쁘게 생겼지? 그러면 이것도 갑옷으로 풀자 몇 팩? 그렇지 5팩 5팩을 몇 팩으로? 2팩, 3팩 그렇지 2팩을 가는 거죠 괜찮아? 아, 여기 나오자 그럼 C에서 B로 보내자 고비였었으면 고비였으면 고비요 고비야? 왜? 연이요 연이요, 퍼펙트 그렇지 네. A에서 B로 가는 과정이 지금 연속해서 일어나는 행위지? 좋았어 고배 법칙 또는 이것도 괜찮지 봐봐 여기서 C로 가는 이 경우의 수 마다마다 그 경우의 수 마다마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따지면 경우의 수 마다마다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경우의 수가 다 대응되니까 고배 법칙이 그래서 고배 법칙이고 이거 그냥 세 개라고 하자 나는 개인적으로 외우고 있거든 날일자는 3개 날일자 맞지? 날일자 3개 밧전자는 6개 나 그 정도 외우고 있거든 귀찮아서 밧전 밧전 맞지? 몰라? 아니요. 한자 한자 알지? 알지? 네 야 모르는 거 아니지? 뭐야 설마 야, 설마 밧전자 한 거 모르는 거 아니지? 네 아니야 가능성 있어 저 인간이 이반 아 맞다 이반이지 맞아 창민이 이반이야 맞아 아 맞아 아 네. 헷갈렸다 헷갈렸다 와 진짜 사람 겉모습으로 판단해가지고 7반인 줄 알았잖아 역시 어. 역시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돼 맞지? 지금 해가지고 해서 하면 되겠지? 지금 이렇게 될 것 같아 예 아 나 고백업주기 나 이거 너희들 하면 돼 맞지? 나 이거 한번 해 나 지금 사극이 이상해 됐지?
여기 이거 봐. 이거 봐. 야, 네 방이 이렇게 생겼어. 네 방이 이렇게 생겼면 어때? 너 여기서 자야 돼. 맞지? 야, 애매하지? 안 예쁜 거야, 이거. 안 예쁜 거. 자, 이거 그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너가. 너가 해보는 거야. 너가 해보자, 한번? 같이 해보자. 1, 1, 1, 1, 1. 괜찮아? 하자. 끝까지. 몇 가지 했지? 여기 몇 가지? 3. 여기? 4. 여기는? 4. 4지, 그렇지. 왜 4야? 이거밖에 없지? 네. 그렇지. 헷갈리면 무조건 화살표로 가는 거야? 화살표로 무조건 헷갈리면 무조건 화살표로 하는 거지? 네. 여기 몇 가지? 3. 여기는? 6. 여기는? 10. 10. 여기는? 14. 14, 그렇지. 여기는? 3. 그렇지, 이거밖에 없지? 3. 여기는? 9. 9. 여기는? 10. 19. 여기는? 왜 준영 왜 삐졌어? 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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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 아 진짜 알았어. 괜찮아? 됐어? 물론 이거는 쉽게 푸는 방법이 있긴 해. 어떻게 해요? 안 알려줘. 안 알려줘. 어때 귀여웠어? 네? 귀여웠어? 어? 어? 형사 맞아 맞지? 이렇게 들었잖아. 만드는 거야. 만들고 만들고 이거 지나서 가는 거는 빼주는 거야. 이게 내가 만든 거잖아, 맞지? 그래서 그냥 만들어 놓고 그 전체에서 이거 지나가지고 가는 것들을 빼주는 거야. 그 아이디어가 돼. 해볼까? 몇 팩이야, 그러면? 7. 7팩 맞지? 몇 팩으로 나눠? 4팩. 어, 4팩 맞지? 그 여기 거쳐서 가는 게 몇 가지? 한 가지 있어. 이거밖에 없잖아, 이렇게. 맞아? 또 여기 거치는 거 몇 가지? 오케이. 또 두 개밖에 없잖아. 빼기. 그렇지, 이것도 돼. 괜찮겠어? 근데 이거는 좀, 이런 좀 단순한 거. 한 개만 붙여가지고 여기 있는 경, 이거 지나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씩밖에 없을 때는 되게 유용한 도구인데, 근데 만약에 갑자기 두 개 빠졌어, 막 이러면은 힘들어. 좀 생각할게요. 물론 이 여섯 번으로 풀 수가 있긴 한데, 좀 어렵다. 알지? 최단거리가 돼. 여기서 여기까지 최단거리가 돼. 여기서 여기까지 최단거리를 가려면은, 그거는 무슨 말일까? 그걸 독해하면 무슨 뜻이 될까? 여기서 여기까지 최단거리를 간대. 그럼 이거는 독해를 하면 딱 무엇을 해야 됩니다. 라고 봐봐. 가운데 저기 지나야 돼. 그렇지. 맞아. 여기 지나야 최단거리지. 이건 더 이상 최단거리가 아니야. 맞지? 반드시 이걸 지나야만 최단거리야. 그렇지, 좋아. 맞아? 이걸 지나는 게 제일 빨라. 대각선열이 제일 빠르거든. 그러면 이 최단거리 문제는 간략하게 이런 상황인 거지. 아, A에서 C로 가가지고 C에서 D를 간 다음에 B를 가세요. 라는 것과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야. 한번? 법전? 법전? 몇 가지? 여기서 여기까지? 다섯 가지 맞아? C에서 D로 가는 건? 한 가지. 한 가지, 그렇지. D에서 B로 가는 건? 두 가지. 이렇게 바로 가는 거. 되겠어? 네. 아, 이거 잘 되겠지? 네. 어, 된 것 같아. 야, 집에 다 해봐, 알겠지? 네. 자,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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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가 할 생각에 네가 해봐. 니들 해봐. 알지? 출발. 아니 나 이걸 니들이 해라. 이거 내가. 알지? 봐봐. A에서 B로 가야 돼. 최단거리. 그러면은 이 생각이 들겠네. 일단 여기 거쳐가지고 여기로 가야 돼. 당연하지 맞지? 여기 가려면 여기 거쳐야 돼. 맞지? 그럼 일단 여기까지 간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가자. 근데 이런 게 호수가 있으니까 합의 법칙을 써야 될 것 같아. 쓰자. 1, 1, 1 이렇게. 괜찮아? 출발. 여기 몇 가지? 한 가지. 그렇지, 이거밖에 없지. 맞아? 그럼 한 가지. 여기는? 두 가지. 아, 그렇지. 이렇게 오는 거라 이렇게 오는 거라 두 가지. 여기는? 두 가지. 두 가지. 그렇지, 이거밖에 없지. 두 가지. 맞아? 여기 오는 건 이거랑 이거 있네? 몇 가지? 세 가지. 그렇지. 여기는? 다섯 가지. 여기는? 다섯
5가지. 그렇지, 오케이. 이렇게 가시면 되겠어? 출발. 여기는? 5가지. 그렇지. 여기는? 5가지. 자, 그러니까 이런 편견을 부리면 안 돼. 아래로 가면 안 된다. 그건 편견이지, 맞지? 어? 그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속 올라갈 때만 그런 거잖아, 맞지? 그런 고정적인 사고관념을 버려야 된다, 그렇지? 자, 이제는 왼쪽이랑 위로 가면 안 돼. 맞지? 이제 아래랑 오른쪽으로 가면 안 돼, 맞지? 간다? 여기 몇 가지? 5가지. 어, 이거밖에 없어. 5가지. 여기 몇 가지? 10가지. 그렇지, 이거랑 이거에서 10가지. 여기는? 10가지. 그렇지, 여기는? 10가지. 그렇지, 10가지. 됐어? 예. 연습하자. 야, 이거 연습하고. 이거 해보고. 아야, 야, 옆에 있잖아. 야, 이거 두 개 연습해보자. 그렇지? 두 개 지금부터 시작. 해봐. 해봐, 잘. 지성아, 와, 이해 안 되고 있어? 말해. 설명해 줄게. 아니야? 아, 부터 안 했어? 아니. 야, 빨리 안 되는 사람 빨리, 빨리 질문해, 빨리. 빨리 질문해, 진영아. 네, 풀었습니다. 어? 풀었습니다. 벌써 풀었어? 오! 거짓말 지금. 아, 역시, 아니, 진영이가 과학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더니, 뭐. 되게 과학적이야. 어제도 봐봐, 나한테 되게 어려운 질문 하더라니까. 네. 사인 30도가 뭐니? 어제 새벽 1시에 나한테 그 질문 와가지고 좀 당황했잖아. 아니. 했어. 어, 맞잖아. 아니에요. 아니, 저 똑똑한 맥락이야, 우리 결국에. 아, 미안, 나 진영아, 이거 꼭 꼬치면 안 되는데. 아, 또 진영이. 프라이버시가 또 이거. 선생님 왜 답지 없어요? 아 맞다, 답지 해야 되지. 맞다. 야, 진영아, 와 진짜 유명했다. 답지 하나 줄게. 야, 답지 크게 써놓을게. 알지? 답지 2번이? 지금 시간 딱 어? 지금 얘는 왜 받았어요? 뭐를? 2번 답지. 걔는 4번에 있었잖아. 4번이? 5번 아니에요? 4번이야. 아 그래? 혁통 4번까지 있어? 아 그래? 언제 어. 올라갔어요? 응? 언제 올라갔어요? 혁통 4번 5번이 없어진 거 아니야? 4번이 제일 낮은 반이야. 5번 없어진 거 아니야? 5번 원래 없어졌어. 아 그래? 이해 되지 이제? 왜 사인 30도 물어봤어? 선생님. 괜찮아, 우리 진영이. 아, 진영이 잘생겼어. 진짜? 얼굴 먹고 살 거야. 됐지? 자, 됐냐 그러면? 해봤어? 안 할게. 너무 귀찮아, 맞지? 해야 돼요. 해야 돼? 감사했어. 여기 가면 돼, 안 돼? 안 돼. 당연히 안 되지, 맞지? 이게 가는 거 어떻게 찾는 거야? 뚫고 가려고? 배 타고 갈래? 안 돼, 맞지? 1 아, 존나 귀찮아. 아, 아, 야, 그 얘기를 하면 안 되냐? 안 돼요. 대박. 준영아, 너만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도 안 돼요. 아, 진짜?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와, 역시, 진짜 까다로, 까다롭다, 이거 진짜. 역시 대표. 아. 와, 졸라 빡세. 와, 대빡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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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이야. 맞아? 맞아? 왜, 아성아, 왜, 아성아, 왜? 아, 진짜? 어디서 바뀌었어? 너 어디 길을 잃었어? 어디 길을 잃었어? 내가 알려줄게. 내가 경찰이야, 경찰. 저 36이요. 36. 36. 여기, 여기. 여기서, 여기서. 가면 돼? 네. 자, 여기, 여기서, 여기 가는 방법 말하는 건? 오른쪽 가는 거야, 왼쪽 가는 거야? 아래쪽 가는 거야? 둘 다. 여기 가는 거는, 여기 도착하는 게 이거밖에 없잖아. 30년? 여기서 또 여기 가는 거는 이거밖에 안 되잖아, 그치? 근데 응? 여기서 오면 돼, 안 돼? 안 돼. 괜찮은 걸로 아니지? 금방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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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34번 다 안 돼. 여기 가는 건 이거랑 네? 역시 아, 네.
된 거 같아. 된 거 같아? 네. 아, 된 거 같아. 지금. 혹시 선물 안 했어? 근데? 지금 왜 안 했어? 이거면서 그렇구나. 그거만 그거야 끝나냐? 됐지 그러면? 네. 된 거 같아. 자, 됐어. 자. 아, 엄마 손잡고 해야 그치? 어? 엄마 손잡고 해. 엄마 다 풀어줄 거야 질문하면. 됐어 그러면? 쉬고 가자. 예. 아, 고생했어. 쉬고 가자. 여기 컨실 5분까지 쉬고 갈게. 고생했어. 지금 이거 봐.
이청이 다 죽였다고. 어떡하지? 이청이 깜빡아 있다고. 살건 팔 사야지. 얼마나 보이지? 다 단정시켜버렸잖아. 아 어제 하루가 안 자는데 유튜버가 너무 민망했어. 그냥 다 태 나를 정한지 태 나 똑같아. 그런 거 없어? 안 죽였어. 무튼은 맞아 집이 있다. 태 아 이제 쌤 무슨 안 해? 태 나리 할 거야? 이렇게 동그란 거고. 그럼 오늘 안 하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되잖아. 아니 이건데 텐 X가 아 오늘 아예 째고 싶다는 거야? 텐이랑 똑같고 오늘 해 다 해야지. 텐이랑 똑같고 8이랑 비슷해. 근데 오늘 안 오면 또 언제 올 건데? 맞아. 그래서 좀 난 내일 못 와. 오지 말자. 그냥 3시간 다 지금 찝찝스 엄청 많대잖아. 찝찝스 솔직히 많이 하지 않았어? 이것도 이제 최고 없잖아. 기대형 나 최고 마지막으로 아니 아니 내가 살도 못해. 고니 형 폼 괜찮아. 아니 뭐 걔는 야 걔 공부 잘하지 않아? 집에 더 있어 우리. 걔 폼 물 거기 아니, 손쉽다 봐. 우리 급으로 보면 여기 학원에서 어떻게? 아 나는 뺐는데 방송 줄 알고 이렇게 쳤는데 안 해봐. 엄마가 모르겠지. 다 해봐. 5분 동안 뺐는데 오늘 아침에 수리하러 갔더니 아내가 너무 부식돼서 그때 고쳐놓긴 했다. 근데 아내가 너무 부식돼서 아니 진짜로? 근데 일주일 불복이다. 일주일 만에 정상으로 돌아가고 아내는 아예 묻을 수도 있다. 일주일 동안 이거 빼고 시켰나라 일단 고치고 이렇게 됐대. 근데 부식이 너무 돼가지고 인거를 숙제 안 하면 진짜 많이 근데 걔 지금 무슨 이유 같은 거라도 있어야 돼? 나 아무 소용이 없다고. 수지로 바꾸면 어떡해? 아 이거 물론 그런 식으로는 근데 어차피 폰도 잘 안 하는데 다 남을 수도 있구나. 수지 지금 수지인 줄 알거든. 뭐 근데 뭐 하다 숙제 안 했어? 트위터 아니 그냥 안 했어. 아 그래? 트위터 계정 나 볼펜 사러 갔다. 나 헬스 하다 헬스 너네 헬스 가야 되는데 못 가잖아. 야 아까 케이팝 있던데? 유진이랑 같은 건 아니야? 그 아까 그 나랑 같이 하잖아. 아 헬스 안 했어. 그때 난 미나가 계속 그러니까 한 장 조금 받아 아, 한 장이면 내일 결정이 승인 어떻게 한 8시에 들어가서 8시 좋은데? 여장님 아 커피 한 잔. 커피 있는 거 깜빡했다. 그냥 박지 있는 거지. 어 맞죠? 아니야 심심해서 갔다 온 거야. 잠시 가지러 간다 이제. 예? 맞아 무슨 말하는 거야. 우와 우와 너무 좋았어. 이거 뭐라 했어? 우와 어 너무 날아. 저 뭐야 카드? 웬 카드? 너 있어? 아니 나 이제 만들어. 어? 다 다음 주. 나 뭐로 만들었는데? 여기 없어. 여기 녹염 없네. 아 녹염인데? 4등이? 4등이 녹염인데. 나 녹염으로 만들어. 나 녹염이 그것도 된다는데. 뭐? 하지 마. 혈액결제. 리얼? 아 언제 비올까? 너 뭔데? 어디 건데? 신한. 일본 가서. 근데 신한 애들 많이 쓰던데? 어 맞아. 뭐? 통장. 나 다단주에 있어가지고 그런 거
아, 야, 지난다. 원순열 가자. 원탁 있어요. 원탁에 있는데 막 재밌는 조건이 붙습니다. 회전 가능합니다. 원탁이 회전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 ABC를 배치하겠습니다. ABC 서로 다른 대상 맞지? 서로 다른 대상을 여기다가 배치하는 그 경우의 수는 3팩이라고 하면 안 돼. 충격. 맞지? 충격이야. 맞지? 우리 원칙을 벗어나. 맞지? 서로 다른 대상, 서로 다른 자리. 임에도 불구하고 3팩이 아니라는 거야. 그 논리를 이해해야 돼. 그 논리를 이해 못하면 이거는 너희 평생 발목을 잡을 거야. 수능까지. 그렇지? 한 방에 이해하자. 그렇지? 서로 피곤해하지 말고 한 방에 이해하자. 이유는 당연히 뭐가 발생하겠냐? 중복이 발생하겠지. 중복이 발생하겠지. 왜냐면 이 원탁이 회전 가능하기 때문에 중복이 발생해. 실제로 배치해 볼게요. 만약에 얘네가 다른 자리라면은 이게 이렇게 있거든. 이렇게 있거든. A, B, C랑 뭐가? A, B, C랑 A, B, C 이렇게 있거든. 얘네를 선택하면 분명 이런 게 나올 거야. 맞지? 맞죠? 이렇게 있고 또 나머지 세 개 또 있어? 또 있어? 근데 잘 보자. 얘랑 얘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라고 물어보면 같아. 왜냐면 이 원탁이 뭐 할 수 있다? 회전 가능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얘를 돌리면, 얘 돌리면 A는 여기로 가고 B는 여기로 가고 C는 여기로 가니까 얘 아니야? 그러니까 원탁이 회전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랑 이 경우는 정확하게 똑같은 상황입니다. 구별이 안 되는 상황인 거야. 알겠지? 구별 안 돼. 얘랑 얘랑 똑같아. 구별이 안 돼. 구별이 돼야만 경우의 수를 다르게 세야 돼. 예컨대 우리가 주사위 한 개 던지면 경우의 수 몇 개니? 6개지. 맞지? 왜냐면은 1부터 6까지가 확실하게 구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6가지가 나오는 거야. 맞지? 근데 만약에 주사위의 눈이 다 1이야. 그럼 경우의 수 몇 가지니? 1개. 맞지? 왜냐면 구별이 안 되기 때문이야. 그러면 얘를 경우의 수 3가지라고 하려면 구별이 돼야 돼. 근데 얘 구별이 안 됩니다. 왜? 얘 회전하면 얘가 되기 때문에. 알겠어? 아,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잘 들어? 이게 다 같은 거야. 그래서 3팩이라고 세면요, 여기 안에 이렇게 중복이 존나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지? 존나 들어가 있어. 그래서 원순열을 세는 방법을 배워야 돼. 이렇게 중복하지 않게 세는 방법을 지금부터 배웁시다. 알겠지? 그러면은 이거 배우려면은 사전 지식이 필요해. 다음의 상황을 우리가 반드시 구별하도록 하자. 알겠지? 집에서도 계속 보면서 구별하자. 자, 봐봐.
정확하게 세 자리가 있고 당연히 회전 가능해. 자, A가 있어. 자, A를 여기에 앉히겠습니다. 앉힐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게요? 3개? A만 앉히는 건데. 아? A를 앉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게요? 세 가지. 한 가지야? 구별이 안 된다니까? A가 여기에 앉든 여기에 앉든 여기에 앉든 달라 같아. 같아요. 다시 말하자. 구별이 돼야 돼. 명백한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얘가 여기에 앉든 여기에 앉든 여기에 앉든 회전이 가능해. 그래서 똑같은 자리로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건 분명하게 같은 자리야. 그러니까 이거 A를 앉힐 수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한 개 라고 말해야 돼. 왜냐하면 여기가 무슨 자리이기 때문에? 서로 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아, 이 상황을 이해하자. 알겠지? 서로 같은 자리. 우리 전문 분야 하자. 1번 자리 있고 2번 자리 있고 3번 자리가 이렇게 있고 A가 있습니다. A를 갖다 박을 경우의 수는 몇 가지게? A가 앉을 수 있는 곳은 몇 가지? 세 가지지. 세 가지. 이건 명백하게 세 가지지. 왜냐면은 이 자리가 서로 뭐 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나는 이걸 이렇게 쓸게. 얘는 서로 다른 자리이기 때문에 된다는 거. 알겠지? 아, 그렇구나. 다음의 상황이 중요해. 자, 여기에 이렇게 또 원순력 이렇게 있거든? 원탁 있거든? 여기다가 내가 똥을 쌌어. 질펀하게. 알겠지? 똥 얘기 되게 좋아하네. 똥 얘기 너무 좋아해, 맞지? 지현이가 진짜 선생님 비주얼 너무 따진다, 진짜. 얘가 이렇게 했지? 뭐야? 야, 똥심 부정. 왜 똥심 부정? 똥심 왜 똥심? 재동아, 너 왜 똥심 부정? 생긴 게 그런 거. 생긴 게 똥심 부정이야? 아, 원래 그런 거야? 아, 미안, 오해했어. 오해했어. 그래요? 상영이가 너는 그냥 똥심은 표정이 그냥 원래 얼굴인데. 되게 좋은 친구다, 맞지? 베스트인데. 자, 가자. 얘들아, 얘 열심히 회전 가능하고 똥도 같이 회전한다? 회전하면? 나봐. A가 앉을 곳은 몇 군데게? 몇 개? A를 앉힐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게? 세 가지. 세 가지지. 맞죠? 왜 세 가지인지 느껴야 돼? 왜? 자리가 서로 어때? 달라. 다르잖아. 맞지? 여기네. 여기 앉으면 내가 질펀하게 쌌잖아. 똥이 흘러 넘치지? 네. 그럼 발에 묻어 안 묻어? 묻어요. 존나 더러운 자리지? 예. 존나 더러워. 맞지? 앉고 싶어 안 앉고 싶어? 안 앉고 싶어. 설마 여기랑 여기랑 같이 자리를 우기려고? 그럼 다음에 내가 똥 싸놓으면 여기 앉잖아? 알겠지? 여기 앉아? 나 여기 앉으면 되는 거 아니지? 맞지? 자, 다른 자리지? 네. 여기는 어때? 이게 두 번째로 위험한 자리지? 똥을 얼마나 쌌냐에 따라서 여기까지 흘러 넘칠 가능성이 존재하지? 예. 그럼 이게 두 번째로 위험한 자리야? 그렇죠. 여기는 어때? 안전한. 안전한. 청정지야. 아주 청정. 깨끗해, 맞지? 그럼 우리는 얘가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다르다는 걸 느껴지네, 맞지? 그래서 이거는 서로 다른 자리야. 맞지? 그래서 이러지만 원탁이라 그래가지고 원숭이를 잊으라면 안 돼. 알겠지? 이걸 느껴야 돼. 원탁이어도 서로 다를 수 있어. 원탁은 서로 같을 수 있는 거고 서로 다른 것과 서로 같은 거를 명백하게 구분해야 돼. 알겠어? 이거 서로 다른 자리야. 괜찮겠지? 그래서 이것도 세 가지야. 사용할 아이디어는 이거다. 원숭이를 쓸 때 사용할 아이디어는 이거에 착안해가지고 쓸 거야. 알겠지? 자, 별표 다 뭐야? 암기. 맞아, 암기하자. 원숭이는 어떻게 쓰냐면 바이브에 한 개 다섯 명을 원숭이 세는 거 한 개 빼가지고 4패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외우면은 어려운 문제 진짜 하도 풀어. 하도 풀어. 알겠지? 네. 그래서 이거는 교과서 밖의 아이디어야. 알겠지? 교과서 밖의 아이디어거든? 그래가지고 교과서 밖의 아이디어니까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만 풀 수 있어. 학교 내신에서는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월순열은 고정이다. 고정이 뭐냐? 고정이 뭐냐? 고정이 뭐냐? A는 분명 어딘가에 남겠지. A는 분명 어딘가에 남겠지. A를 먼저 안 치고 A를 먼저 앉히면 자리에 구분이 생기니까 맞지? 서로 다른 자리가 되니까 서로 다른 자리가 되니까 그때 직순열로 세자. 이거를 두 글자로 줄여서 고정해. 지금 밑줄 친 선배다 그지? 네. 뭔 개소리인지 들어봐? 자, 선생님이 어떻게 짓는지 잘 봐. 자. 자, 가자. 누구를 앉힐까? ABC를 앉힐게요. ABC를 앉힐게요. ABC를 앉힐게요. 가봐.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교과서적인 아이디어를 가자. 일단 2팩이야. 2팩이야. 그러니까 세 명을 원순열하는 건 2팩입니다. 왜냐면은 세 개씩 중복 발생해. 수도. 세 개씩 중복 발생해. 다 그려보면 알아. 세 개 중복 발생해. 그래가지고 3팩 돌린 다음에 직순열을 생각하고 3팩 돌린 다음에 세 개가 중복 발생해가지고 3으로 나눠가지고 2팩이야. 네 명을 원순열 세우잖아? 그럼 4개 발생해. 중복식. 중복이. 그래서 4로 나누면 돼. 알겠지? 그래서 얘를 나누는 건 2팩이야. 알겠지?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아이들을 따라가자. 얘네를 안 치는 거니까 A는 분명히 어딘가에 앉혀야 되지 않을까? 맞지? 그래서 A를 먼저 안 치는 거야. 알겠지? A는 분명 어딘가에 앉겠지. A를 먼저 안 치자. 따라와. A를 안 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한 가지. 한 가지지. 한 가지야. 한 가지. 왜? 여기를 안 치든 여기를 안 치든 여기를 안 치든 다 어때? 같은 자리. 같잖아. 그러니까 이게 3이 아니야. 다 똑같기 때문에 한 가지란 말이야. 한 가지. 알겠지? 이게 A를 안 치는 게 한 가지. 알겠지? 됐어? 자, 그 다음 이제 BC를 안 치자. 고배 법칙? 별표. 고배 법칙은 뭐야? 예식. 예식, 그렇지. 아무리나 안 치자. 어떻게 하실까? 주의식 교육? 나 맨날 위에 앉혔거든? 위에 앉혀. 맞지? A 앉혔어? 잠깐. A가 여기에 앉는 순간 소위 원순열이 파괴됐다고 그래. 더 이상 자리는 같은 자리가 아니야. 왜? 여기는 A의 오른쪽 자리야. 이건 여기는 A의 왼쪽 자리야. 한마디로 얘는 똥이야. A라는 똥을 싸놓은 거야 이제. 그럼 똥을 왼쪽에서 바라보느냐 똥을 오른쪽에서 바라보느냐? 맞지? 아 맞아. 그럼 자리에 구분이 생겼지? 예. 따라와. 서로 다른 대상, 서로 다른 자리. 무슨 순열? 직순열. 직순열. 2패. 맞아? 그래서 곱하기 2팩. 알겠어? 자, 얘 의미가 뭐였다고? 서로 다른 대상, 맞지? 서로 다른 대상, 그리고 서로 다른 자리.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직순열이었잖아. 맞지? 별표였잖아? 별표였어. 별표 다 외워야 돼. 알겠어? 이 아이디어로 가야 돼. 알지? 공간이 부족해. 필기 예쁘게 하세요. 자, 필기 거기 좁으면은 거기 포스트 입자, 맞지? 아 맞다. 아 그 만들어 놓은 거 깜빡했구나. 나 몇 명이었지? 여섯 명이었지? 여섯 명이었다? 여섯 명. 아 자꾸 내가 거기 쉬려고 가면은 제자가 자꾸 질문을 해가지고 질문을 해도 안 받아줄 수 없잖아. 맞지? 안 받으면 또 잃을 거 아니야. 또 어정에서 잃으면 안 되냐. 혹시 종이 지금 필요한 사람이냐? 공간 부족해가지고? 없어. 나. 자 아무튼 필요하고 필요하고 공간 부족하면 그 포스트잇 쓰고. 자, 쌤 이거 종이 더 있어요? 어 더 있지 당연히 있지. 많이 중요해. 다 필요한 사람 없어? 없어. 조든? 조든? 어.
써볼게요. 천천히 써볼게요. 천천히 천천히 써. 자고 있을게. 먼저 집에 갈게. 눈치 주는 거 아니야? 여기가 나와. 정쌤이 아끼는 우리 서윤이. 정쌤이 서윤이 자랑을 얼마나 하던지. 서윤이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 같은데. 다 썼냐? 다 썼어? 지웠나? 야, 월순열은 뭐다? 고정이다. 어, 월순열은 고정이다. 알겠지? 고정 받은 거야? 월순열은 고정이야. 알겠지? 네. 시작. ABCD. 다시 한번 복습. 다시 한번 복습. 알겠지? 복습. 선택인 거 알아. 고정 해보자. 뭐. 누구 고정해? 아무나 고정해도 돼. 근데 A로 하자고. 귀찮아. 알겠지? A를 고정하는 경우는 몇 가지? 한 가지. 그렇지. A 한 가지. 똑같이 한 가지? 그럼 자리 구분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그럼 서로 다른 대상, 서로 다른 자리 몇 회? 3회.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고정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출발. 이걸 다 완벽하게 풀 수 있어야 돼? 남학생 3명, 여학생 3명 원탁에 둘러왔는데 조건 아무것도 없지? 남학생 3명, 여학생 3명 모두 몇 명? 6명. 원탁에 둘러앉는 거 몇 회? 5회. 알겠지? 이건 그냥 하자. 알았어? 그러니까 이런 간단, 초간단한 예제 같은 경우는 필요 없어, 고정의 아이디어가. 근데 2번부터는 무조건 필요해. 알겠지? 조금이라도 상황 얽히면은 그거 하지 마. 한 개 줄여가지고 5회 그 지랄 하면 안 돼. 절대 5% 오면. 내가 그걸로 몇 년 고생했는 줄 알아? 너희 고생하면 안 돼. 알겠지? 예. 남학생끼리 이웃. 아싸, 이웃. 호상이야. 순서 불러. 이웃 한 것끼리 묶어요. 어, 묶어. 어. 두 번째. 전체 배열. 그렇지, 전체 배열. 또. 그 묶으면 안 돼요. 그렇지, 오케이. 3단계. 절대 잊으면 안 돼. 몇 번 나오는 거야, 맞지? 존나 많이 나오지 않아? 별표야, 그렇지. 이 원칙을 어긴 적이 없어. 그냥 무조건 한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하자. 남학생 ABC, 여학생 스몰 ABC. 자, 남학생끼리 묶었어. 됐지? 몇 덩어리? 네 덩어리? 네 덩어리. 맞지? 예. 네 덩어리를 원탁에 배치해야 된대. 옆에. 3팩이지, 맞지? 고정하자. 얘 고정할게요. 고정. 고정하는 경우에서 몇 가지? 괜찮지? 자리 구분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서로 다른 대상. 서로 다른 자리. 몇 패? 3팩. 그렇지. 괜찮아? 네. 고배 버치를 쓸 때는 뭐하라고? 예시 갈기는 거 알겠지? 어, 예시 갈기. A, B, C. 자, 묶음 안에서 배열하자. 옆에. 3팩이지? 어, 서로 다른 3개의 자리가 있고 서로 다른 대상이. 3팩이지? 네. 어, 그래, 3팩. 알겠어? 어, 묶음 안. 알겠어? 남녀 교대. 교대로 사이사이 꽂아놓는 거잖아, 맞지? 가자. 남학생 먼저 앉힐게. 자, 남학생 먼저 앉히고 그 다음 여학생 앉힙시다. 남학생 앉히는 거 경우에서 약간 한 가지 뒤지. 남학생. 남학생 앉히는 거. 남학생 앉히는 거. 2패. 고정해. 그러면 고정해. 고정해. A 고정하는 거 몇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아, 고정. 맞아? 서로 다른 자리? 네. 서로 다른 대상? 몇 패? 2패. 2패. 그렇지. BC 해가지고 2패. 괜찮아? 네. 이제 여자애들 사이사이 꽂아놔야 되지. 가자. 하나, 둘, 셋. 맞아? 꽂아놓는 거지? 몇 팩이야? 3팩. 3팩이지. 이거 2팩이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지. 봐봐. 원순열 주의식으로 이거 공부하잖아? 그러면 그냥 원탁이고, 3명 배치하는 거니까 2팩이라고 충분히 할 수 있겠지. 맞지? 그럼 안 돼. 서로 어떤 자리? 다른 자리. 서로 다른? 대상. 대상. 옆에? 3팩. 명백하지? 어, 명백해. 2팩이라고 하면 절대 누가 원순열이라고 그래가지고. 알겠지? 그게 주의식 교육이야, 그게. 알겠지? 안 돼. 완벽하게 논리가, 논리를 완벽하게 기억해야 돼. 어, 3팩이야, 이거. 자. 괜찮아? 빨리 가면 되지. 됐어? 아, 됐지.
됐어. 자, 다음. 지워도 되냐? 지워도 돼? 줄게? 아, 줄게. 자, 이거 가보자. 가보자. 부부끼리 이웃해서 앉는 방법의 수를 한번 구해보래. 자, AA, BB, CC. 자, 이렇게 있습니다. 부부, 세 부부가 있고요. 원탁에 앉혀봅시다. 자, 원탁에 앉혀봅시다. 이웃이네. 민지야, 이웃. 이웃 문제 어떻게 풀어? 묶어. 묶어. 어, 두 번째. 전체비. 어, 세 번째. 묶고 말해서. 그렇지. 그럼 되는 거지? 자, 묶는다 그러면 묶어. 하나, 둘, 셋. 괜찮아? 전체 배열 하자. 몇 덩어리? 세 덩어리 맞지? 세 덩어리 배열하는 거 몇 팩? 그건 2팩이라고 하지 알겠지? 어, 2팩. 자, 괜찮아? 전체 배열. 자, 예시 한 개 쓰고 맞지? 예시? 예시? 맞아? 묶음 안에서 배열하자. 몇 가지? 2팩. 몇 가지? 2팩. 2팩 몇 가지? 2팩. 2팩. 어, 그렇지. 이렇게. 괜찮아? 쉽지? 어, 좁아. 어, 좁아도 돼, 좁아. 어. 맞지? 자세 봐. 누웠냐? 아니, 참, 진짜. 자세 봐봐, 봐봐, 봐봐. 거의, 거의 누워있는 셈. 그래서? 간다. 자, 부부끼리 서로 마주보고 앉자. 그리고 서로 마주보고 앉자. 해보자. 자, 공간 부족하니까. 무슨 여러보다? 고정. 고정이다. 고정이다 알겠지? 고정하는 거야 무조건? 누구 고정할까? A. A. 출발한다? 여섯 개의 자리가 있지? 여기면 안 되는 거 맞지? A를 고정하는 경우에도 몇 가지? 그러니까 한 가지. 한 가지 맞지? 맞아? 한 가지. 괜찮아? 다음 출발. 마주보고 왔는데 얘 먼저 앉힌다? 얘 몇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어디 앉아야 돼? 반대편. 그치, 여기밖에 없지. 그래서 여기 앉는 거 한 가지. 괜찮아? 자, 순서대로 앉히자. B 간다. 몇 가지? 네 가지. 그렇지. 왜 네 가지야? 서로 다른 자리. 그렇지. 다 서로 다르지. A의 오른쪽, A의 오른 오른쪽, A의 왼쪽, A의 왼 왼쪽. 맞아? 네. 다 다른 자리니까 B가 갈 곳은 네 군데지. 그러니까 네 군데 해가지고 B 이런. 괜찮아? B 받고. 얘는 몇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B 몇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부족하지. 맞아? 어, 그래가지고 한 가지. 라지 씨는 몇 가지? 두 가지. 그렇지. 두 가지. 다른 자리지? 다른 자리로. 그렇지. 두 가지. 라지 씨. 그러면 C 안 치고. 그럼 얘는?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갖고 없잖아. 맞아? 아. 맞지? 네. 이걸 해설대로 풀면 좋대. 여기서? 해설대로 막 있잖아. 뭐 무팩에서 막 중공 몇 팩 몇 팩 남은 거 그럼 진짜 좋대 놓는다. 절대 못 푼다. 반드시 고정의 아이디어를 알아야 돼. 알겠지? 어, 우리 그렇게 공부하자. 그렇게 공부하면 돼. 쉬워. 쉬워. 쪽박 좀 쪽박. 하나만 더 설명이 될까? 하나만 더 설명할게. 하나만. 하나만 더 생각해. 다각형 순열. 얘가 원순열의 동생이야. 원순열이야? 원순열이야? 원순열은 뭐 해야 되나? 고정. 고정이 맞지? 그럼 여기 여섯 놈을 앉혀야 되거든? A, B, C, D, E, F를 이렇게 앉힐 거야. 앉힐 거야, 그치? A를 고정하자. 알겠지? 말해봐. 몇 가지야? 한 가지. 아, 아니야? 아니야. 왜 우리가 한 가지라고 그랬냐면 자리가 서로 어땠어? 돌릴 수 있었어. 같았지? 같았으니까 차이가 없었지. 이건 차이가 있어. 차이가 있어. 왜? 봐봐. 어디랑 어디가 차이가 있냐? 봐봐. 여긴 같은 자리랑 다른 자리가 같이 들어있어. 잘 봐. 여기 흰색 색칠한 곳이랑 여기 흰색 색칠한 곳이랑 여기 흰색 색칠한 곳은 똑같은 자리야. 어떻게 구분하냐면 모서리로 구분하자. 회전 가능하다?
얘 왼쪽에 모서리야, 맞지? 얘 왼쪽에 모서리야? 얘 왼쪽에 모서리야. 맞지? 여기는 같은 자리야. 맞아? 나머지 색은 어떨까? 다른 자리. 여기도 어떤 자리야? 얘네끼리는 같은 자리지. 근데 얘네 둘은 어떤 자리야? 다른 자리. 다른 자리지. 그래서 A의 위치를 고정해줘야 되는데 케이스 분리해주는 거야. A가 앉을 경우의 수가 여기에 있을 때가 있고 여기에 있을 때가 있어. 여긴 셀 필요 없어. 어차피 똑같은 자리니까 케이스 분리해주는 거야. 알겠지? 케이스 분리시자. 케이스 분류? 몇 가지 케이스가 있어? 두 가지. 두 가지. 맞아? 어디에 앉힐 거냐면 자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어디? 여기로 갈게? 예. 여기에 앉을 때랑 어디? 여기 앉을 때. 다른 경우 있어 없어? 없어? 나머지는 다 여기랑 같은 거 맞지? 그래서 케이스 분리 가지고 해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말할게. 앞으로 이거는 A의 위치를 고정할 곳이 두 군데야. 고정은 사실 케이스 분류를 의미했어. 됐지? A의 위치 여기 경우에서 한 가지. 됐지? 한 가지 했고 여기서만 나머지는 같은 자리야 다른 자리야? 다른 자리. 다 다른 자리야. 왜? A의 왼쪽, A의 왼쪽, A의 왼쪽, A의 왼쪽, A의 왼쪽. 다르지? 여기 다르지 맞지? 오쪽, 오쪽, 오오오쪽, 오오오오쪽, 오오오오오쪽. 맞지? 그럼 이제 이 새끼들 줄 세우자. 서로 다른 대상, 서로 다른 자리. 몇 팩? 5팩. 그렇지, 5팩. 해서 이렇게. 괜찮아? 얘 몇 팩? 5팩. 그렇지. 맞아? 어? 똑같네? 네. 2 곱하기 5 팩 1 여기서? 아 이렇게 쓸게. 2의 의미가 뭐였냐면 케이스 분류. 어차피 똑같이 되실 거거든. 그래서 A의 위치가 이렇게 케이스 분류가 돼가지고 길이가 나온 거고. 혹은 이렇게 표현할게. 앞으로 이렇게 표현할게. A의 고정점. A의 고정. 알겠지? A의 고정점이란 A를 고정할 수 있는 곳이 두 군데 있어. 세우자. 몇 명 세울게? 무슨 열이지? 같은 자리가 있어. 케이스 분리하자. A가 어디 있을 수 있어? 여기? 아, 여기. 여기는? 그치? 여기도 다른 자리야? 맞지? 다른 자리지? 여기랑 다른 자리야. 여기는 두 명 있는 곳이고 세 명 있는 곳이야. 여기 다른 자리. 여기도 어때? 다른 자리. 다른 자리. 여기도 어때? 다른 자리. 다른 자리. 맞지? 여기는 어때? 같은 자리. 같은 자리지. 누구랑? A. 그렇지, 얘랑 같은 자리지. 세 명 되면 안 돼? 안 돼. 안 되고 중국이야. 케이스 분류가 몇 개 있어? 다섯 개지. 그래가지고 다섯 개 한 다음에 다섯 개 하면 돼. 맞아?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지? 하루 붙여 써야 되지? 케이스 분류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다섯 개 써야지, 이렇게 해서 할게. 이렇게. 귀찮잖아. 맞지? 응. 어제 똑같을 거 아니야, 맞지? 두 팩이. 그래서 이 다섯 가지 모든 경우에서 두 팩 대신 할 거니까 5 곱하기 5 되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가자. 다각함순열은 그냥 케이스 분류야. 고정점에다가 나머지 직순열 하면 돼. 알겠지? 외운 게 아니야. 케이스 분류 하면 돼. 근데 존나 까먹을까? 명심해. 케이스 분류야. A의 위치로 케이스 분류 하면 돼, 그냥. 알겠지? 네. A의 위치로 케이스 분류 하면 돼. A의 위치로 케이스 분류 하면 돼. 자, 명심하자. 다각함순열은 A의 위치로 케이스 분류 하면 돼. A의 위치로 케이스 분류 하면 돼. 별표 치자. 다각함순열. 다각함순열은 A의 위치로 A의 위치로 케이스 분류하더라. 맞지? A의 위치로 케이스 분류 외워야 돼? 외워야 돼? 그래가지고 케이스 분류
곱하기 직순열로 실제로 계산이 되는데 중요한 건 위에 두 분들 아는 거 명심하자. 외우자. 아 외우자 외우자. 어! 어! 수준! 네? 정민아 네 붙여 붙여 붙이라고요? 응 침으로 붙여 침으로 푸가 없잖아 뭐야 지금 높이려고? 뭐가 공기고? 그치 맞아 나머지 아홉 개가 뭐가? 아홉 개인데 신영아 정신 차려. 너 그래봤자 4시간 남았어. 정신 차려. 4시간이야. 됐지? 할 수 있겠지? 네. 얘들아. 아. 해봐. 야 이거 케이스를 몇 개 돼? 3개. 2개. 2개지 맞지? 네. 여기는 2개밖에 없지. 여기 다 똑같잖아. 맞지? 맞지? 2개야? 네. 2 곱하기 7대? 맞지? 이거 두 개 고정한 다음에 나머지 다른 자리에 7대 맞지? 2 곱하기 7대 하는 거야. 그럼 테이블 몇 개 이거? 4개. 4개 그래 지금 4 곱하기? 7대. 4 곱하기 7대. 7대. 맞지? 맞아? 아, 되겠어? 야, 봐봐. 표시할 수 있대. 원순열이야? 알지? 무슨 일이야? 토하면 안 돼. 토하면 안 돼. 이거 문제 너희들이 이제 맞닥뜨 문제야. 알지? 자, 간다.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을 뭐로 풀어? 고정. 고정. 그럼 A의 위치를 고정하면 돼. 맞아? 네. A의 위치 케이스 분리하면 된다고. 다 풀린다고. 알지? 케이스 분리한다. 이거 열풍이가 있어. 서로 다른 색깔. 얘를 여기다가 박는데. 맞지? 12개가 들어가나 봐. 왜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위에 6개 아래 6개 12개라는 거지. 여기에 이 서로 다른 12개를 여기다가 박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세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겠냐? 내가 여기 이거를 여기다가 박는 것은 그냥 여기다가 내가 A, B, C, D, E, F, G 12개를 12개를 여기다 쓰는 거랑 정확하게 경우수가 일치하겠지? 1대1 대응하지? 어, 얘를 여기에 박는 거랑 그냥 여기 이 소문자, 이 대문자들 여기 박는 거랑은 정확하게 똑같아? 알겠지? 어, 그래서 색칠 대신에 난 여기, 이걸 여기다 박는 걸로 할게. 원순열이니까 A의 위치 고정하자. 알겠지? A의 위치 몇 개 있게? 서로 다르게. 케이스 블럭 몇 개 있게? 네 개? 두 개? 두 개. 아니, 네 개? 12개 아니야, 12개? 두 개. 농담이야. 왜 하지? 12개 어떻게 12개 하지? 몇 개? 두 개? 정답. 두 개. 왜? 어디야? 역삼각형이나 분형선. 여기 다 똑같은 자리지. 맞지? 여기 한 군데? 여기 다 똑같은 자리지. 맞아? 다 똑같아. 그래서 정답은 2 곱하기 11대 끝. 맞지? A가 여기 오면은 다 같아 달라지. 다 다른 자리지. 맞지? A의 붓꽃, A의 붓붓꽃, A의 붓붓붓꽃, A의 붓붓붓꽃, A의 붓붓붓붓붓꽃. 맞지? 다 다르지 맞지? 그럼 A가 여기 있을 때랑 A가 여기 있을 때 맞지? 그럼 두 개가 없잖아. 그래서 2 곱하기 11대 맞아? 이렇게 푸는 거 조합이잖아 맞지? 동일? 족밥 족밥 족밥이네 맞지? 뭐 자기소개야 왜 자기소개 했어? 아니야 아니야? 저는 응 너는? 저랑 하자 넌 뭐가 돼 나는? 뭐가 돼 아무도 이해 못했어 어 되겠지 언니들? 되겠지 언니들? 하나 예시만 하나 예시만 필기하면 되겠다. 하나 예시만 필기할게. 하나 예시만 필기할게. 너 봐봐. 이거 이해했나 그치? 이해했어?
이해했고. 자, 여기 들어가. 다섯 개의 서로 다른 색깔로 이걸 채울게.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알겠지? 아. 간다? 무슨 순열? 원순열. 원순열 맞지? 그 원순열은 어떻게 풀어? 두 글자? 고정. 고정 맞지? 그럼 A의 위치를 고정시키는 거야? A의 위치를 케이스 분리하는 거 알겠지? 뭘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 다 정해져 있어. 패턴 정해져 있어. 그럼 거기 대입만 하면 돼. 알겠지? 야. A의 위치 고정할 곳이 몇 군데 있어? 두 군데. 두 군데 있지? 어, 맞아. 두 맞지? 그래서 정답은 2 곱하기 4배. 이라고 하면 좆되는 거야. 좆되는 거야, 맞지? 고배 고치고 문제 써. 서로 다른 자리, 서로 다른 자리. 고배 고치 언제 써? 그치, 그때 쓰는 거고, 맞지? 고배 고치기 본질이 뭐였지? 명확하게 있잖아, 제가? 주사위 두 개 던졌을 때 몇 가지야? 36. 36이지? 왜 36이야? 6 곱하기 6. 6 곱하기 6이지? 왜 6 곱하기 6이라고 쓰냐면은 맞아. 앞에 나오는 모든 주사위 두에 대해서 몇 개씩 나와? 6개씩. 그게 마다마다의 개념이었지, 맞지? 네. 명확하게 똑같아야 돼? 앞에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앞에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앞에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뒤에 나올 경우의 수가 기대되는 값이 완벽하게 똑같아야만 고백을 쓰는 거야. 우린 주사위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알아. 동전 한 개랑 주사위 한 개 던졌을 때 몇 가지야? 12가지 맞지? 동전 앞뒤에 대해서 몇 개씩 나와? 기대되는 값이 똑같지? 그럴 때만 고백을 쓰는 거라고. 알겠지? 알겠어? 근데 만약 기대되는 게 다를 것 같아. 그거 하면 돼, 안 돼. 근데 무슨 법칙 쓰라고 했어? 합의법칙 쓰라고 그랬지. 각각 쓰서 뭐 한다? 더해요. 더하는 거 맞지? 생각해봐, 얘들아. A가 여기 올 때랑 여기 올 때 분명 다르지. 네. 같을까 다를까? 달라. 달라. 그래서 고려법칙 쓰면 안 된다. 얘를 쓸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경우랑 이 경우랑 이 경우랑 똑같아! 7팩이거든. 왜? 자리가 다 구분돼. 그냥 서로 다른 세상을 서로 다른 자리에 배치하면 돼. 아주 11팩이야, 다. 그러니까 2 곱하기 11팩이라고 간단하게 줄여줄 수 있는 거라고. 이 두 가지 케이스, 이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뒤에 나올 경우의 수가 명확할 거라고. 달라. 달라. 안 느껴지면 경험해야지, 이제. 하자. 하고 시작. 알겠지? 케이스 불러올게. 어떤 케이스 블루가 있냐면 어떤 케이스 블루가 있냐면 가운데 A를 받고 따지는 거랑 어디에 박는 거? 이렇게. 그렇지. 여기다 박는 거. 여기 박는 거 쓰면 돼, 안 돼? 안 돼. 얘랑 똑같은 자리지? 네. 안 돼? 어, 중간 기억을? 말해볼게. B, C, D, F를 이제 색칠, B, C, D를 색칠해야 되지, 맞지? 4팩이라 하면 돼, 안 돼? 왜 안 돼? 원순열이. 원순열이죠. 아... 서로 같은 자리지. 응. 원순 쓰면 돼. 그래서 배우는 게 발들어 2차 고정. 한 번 더 케이스 불러야 돼. 그래서 A는 있었어, 맞지? 네. 누구 위치를 고정? A. 그렇지. B 경우에서 몇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그렇지. 그래서 B를 고정할 경우의 수가 한 가지. 가지. 한 가지. 그렇지. B, 이게 바로 2차 고정이야? 괜찮아? 네. 자, 그럼 B를 고백법칙인데 한 군데 써? 나머지 9분 있어? 없어? 있어요. 있잖아. 서로 다른 대상, 서로 다른 자리 몇 회? 3회. 그렇지. 그래서 나머지 9분. 됐어? 자, 가자. A 봐봤지? 달라, 같아. 달라. 다르지? 그렇지. A의 반대편, A의 오른쪽, A의 왼쪽이 동그라미 당연히 다른 자리. 네. 서로 다른 대상, 서로 다른 자리 몇 회? 4회. 표지 4회. 어때? 같아, 달라. 달라요. 다르잖아. 다른데 고백을 쓰면 돼, 아니야? 안 돼. 안 되지. 됐어? 그래서 둘이 뭐 해야 돼? 어, 더하면 된다는 거. 알겠지? 이 상황. 그래서 이 상황을 외워. 외워야 돼, 이거. 외워야 돼? 외우고, 이거 제목은 그거야? 2차 고정. 2차 고정은? 2차 고정 더 그렇게? A 고정은? A 고정으로 원순열이. A 고정으로 원순열이 파괴가 되지 않는다면? 파괴되지 않으면 B
비를 고정해서 비를 고정해서 비를 고정해서 다시 서로 다른 자리를 만든다. 알지? 이게 바로 2차 고정이고 외워야 돼. 이 상황 자체를 외워야 돼. 야, 이 문구 외우는 거 아니야? 이 상황을 퍼펙트하게 다 외워? 이 상황을 외워야만 적용해서 쓸 수 있어? 아니면 너희가 또 창의적이어야 돼. 그러지 말자, 알겠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고. 자, 25분까지 쉬겠습니다. 8분입니다, 8분. 쉬는 시간 끝나고 3차 고정 알려줄게. 예. 응? 세션 긴. 야, 중번은 인거리 연습. 인거리 쓰면 그거잖아. 딴 얘기 하지. 한 번에 확 치잖아. 그래도 힘들 거 없나? 그치. 한 번 확 쉬고. 진짜 느리다고. 근데 일어나나. 비슷했어? 아, 이거 되게 잘 지워져. 지워봐. 이거 안 돼. 지워봐. 이게 스르르 지워져. 안 되냐? 그거 모르겠다. 우리 와이파이야. 우리 집 이상한데 있어? 나. 아니. 그러지 마. 너 머리 안 감았지? 떡졌어. 좀 감고 다녀. 감았다. 부러워. 많이 시작해. 데이트 잡수면 상당히 시끄러워. 형님 낙절에다가 소유적이야? 어떡하냐. 지선이 좀 데리고 내려고. 형님 아닌데요? 40분이죠. 어떡해, 답만 적어 바로. 아, 저 그냥 너무 많은데 20분이. 진짜 지금 확인할 수도 없잖아. 그냥 지성이처럼 닥치고 있을까? 응. 저 새끼 맨날 숙제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 뭔 소리야? 선생님 물어봐. 아, 그렇지. 너는 좀 신경 쓰더라. 요즘 인물이잖아. 외기인 외기. 이거 퍽이야? 응. 우리 이만큼 세 번 마셔. 그 맨날 세 시자지. 저승 나와. 맞아. 나와주지 마. 막다 나오지 마. 지금 원밀리움에서 쫓으면 원밀리움
개념이야. 모르. 이거 뭐 없는 일이야? 너 대충? 어? 대충? 아니 어물려는 말인지 몰랐어. 모를 수도 있지. 여기 몰라? 들어봐. 다음에 전화. 아 충격이다. 여기서 막 박재범이 춤추고 효린도 여기서 같이 여기 나와서 춤추고 진짜? 학원이야? 응. 응. 엄청 유명해. 댄스가 엄청 유명해. 몰라. 맨날 개고탄 게임하는 친구랑 하고 있어. 친구 다 친구야? 아니. 아니. 왜 이렇게 와달래? 그럼 자야 돼? 아니. 아니 근데 이게 나만 기분 차고 다른 애들은 다 차를 샀어. 차? 알겠지? 돈 없어. 그지야. 아 이건 진짜 어쩔 수 없어. 키가 산 거 같은데. 아니야, 텐덤이. 어린 거 같아, 진짜. 아마 기본처럼 아닌가? 진짜. 이거 지울까 생각 중이야. 어, 이렇게 못할 거면 죄가 날 거 같아. 그치. 그치. 이렇게 말하기 싫은데, 들을 것 같은데. 내가 니보다 잘할 거 같아.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어. 잘 좀 해봐. 너 원래 게임 좀 하지 않아? 나 컴퓨터 게임. 그러니까. 나 게임을 잘 못하겠어. 그럼 맞아. 오, 다행이다. 나 컴퓨터 게임도 못하네. 그니까. 둘 다 못해. 와. 나 친구가 이민이네. 안 주세요. 이거 또 엄마 줘요. 미안해.
언제 미안. 받아요? 어? 언제 받아요? 야, 바로 필요한 사람은 끝나고 바로 와. 알겠지? 바로 만들어줄게. 맞아, 내가 7시 끝나고 내가 공간을 못 오늘은? 그러니까 바로 와요, 쟤? 바로 만들어줄게. 응. 자, 우리 그러면 어디까지 했어, 이제? 이제 10분. 6분 남았다, 얘들아. 6분 남았다. 이거 하고 빨리 질문 받자, 이제. 숙제. 자, 일단 와서. 아, 좀 울겠다. 사전식 배열 갈게, 사전식 배열. 기백 숙제수 많아. 기백 어디 나가고 있냐? 저희요? 아, 음원도. 아, 음원도 나오자? 네. 열심히 하고. 사전식 배열 갈게요. 사전식으로 나열하는 겁니다. 사전식으로 나열은 게 사전을 찾아볼 줄 아냐? 사전 찾아봤어? 아, 사전식 한번 나열해봐야 되는데. 봐봐. 예를 들어서 A, B, C를 나열해볼게, 알겠지? 4시 A, B, C 나열해볼게, 사전식으로. A, B, C를 사전식으로 나열하면은 A, B, C가 제일 앞에 나와. 그 다음 뭐 나오게? A, C, B 이게 나와. A, B, C 뭐야? A 나온 거 끝났어. 그럼 뭐 나오게? B. 아, 그럼 B 중에서 제일 작은 놈이 나옵니다. A, C. 어, B, A, C. 다음 뭐게? CBL 또 CBL 또 다음에? CBL 이게 사전식 나열이야. 전체 개수는 우리가 추리할 수 있어. 전체 개수는 이게 세 자리 있고 맞지? 전체 개수 야 몇 개 올 수 있어? 세 개 누구? ABC 그래서 세 개? 여기 몇 개 올 수 있어? 두 개 어, 두 개 여기는? 한 개 그렇지. 그래서 전체 개수는 실제로 그 1구간 한 팩이야. 너무 당연한 거 아닐까? 맞지? 네. 서로 다른 대상을 그냥 나열하면 되는 거니까 300개가 나온다는 거야, 전체? 300, 괜찮아? 네. 계속 나열 알겠지? 문제는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와. 얘 몇 번째야? 얘 사전식으로 나열했을 때 얘 몇 번째야, 이게? 5번째요. 어, 그런 거 물어본다. 요즘 간단한 상황이니까, 맞지? 또 네 번째엔 누구 나오게요? 아, 이런 거 물어봐. 사전식 배열 문제 알겠지? 만약에 한개 팁을 줄게. 이제 팁이야 팁? 팁이야? 만약에 이게 헷갈리잖아? 아우 죽었다! 감정이세요? 기침이 안 나. 10일째야 기침이 안 나는 게. 야 기침 나는 거 혹시 알고 있냐? 병원 가야 결핵일 수도 있어요. 병원. 병원? 갔지. 결핵. 결국 개소리야. 갑자기 결핵이야, 기침이. 안 받고 다 검사했거든? 저기 조, 여기 조현단 이비인후과 알아? 가야지. 어. 거기 가서 다 검사해봤는데 아무것도 아니래. 그건 났는데. 그럼 어떡해, 엄살? 이거 어떻게 엄살해. 아, 치환? 치환 알겠지? 헷갈리면 치환하면 돼. 예컨대 봐봐. 얘를 1로 치환, 얘를 2로 치환, 그리고 3으로 치환. 오케이? 그러니까 얘를 이런 식으로 예쁘게 치환하고 작은 순서대로 나열해야 돼. 작은 순서대로 나열해야 돼. 알겠지? 작은 순서대로 나열. 그러면은 정확하게 화전식 배열을 쉽게 풀어낼 수 있어. 해보자 한번. 그러니까 예컨면 이건 이제 치환했지. 그럼 1, 2, 3을 작은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야 그냥. 작은 순서대로 그 다음 작은 순서 누구야? 이걸 만들 수 있는 작은 거. 1, 3, 2가 맞지. 그 다음 작지 맞지? 그 다음 누가 작아? 2, 1, 3. 어, 1, 2, 3. 그 다음. 2, 3, 1. 어, 그 다음. 3, 1. 3, 1. 그 다음. 3, 2. 그렇지 되는 거지. 알죠? 그러면 다섯 번째 물어봤어. 그럼 3, 1이 있지. 그러면 다섯 번째 맞지? 그 다음에 다시 환원하는 게 3이 누구야? C, 1은? A, E는? B. 그렇지, 이렇게 환원하면 돼, 알겠지? 어. 언제 이 치환이 막강하냐면 14-2번 같은 경우 되게 좋아. 14-2번, 그 표현 바꾸기 있지? 그거 보면 네이전이야, 네이전.
우리가 A, B, C, D, E는 얼추 너무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사전식 나이를 쉽거든? 근데 네이션은 우리가 그 순서 배치하기가 쉽지가 않아. 맞지? 알파벳이 헷갈리잖아. 우리가 A가 T보다 앞에 있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헷갈리단 말이야. 그런 것들은 치환하면 되게 편해. 될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 복잡할 때 치환이 되게 유용한 무기니까 그럴 때 하면 될 거야. 자, 여기 한번 들어보자. 그러면 여기서 뭐야? C 14, 예지 14번 갈게. 14번 예지 14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 CDABE가 몇 번째? 이런 거 그러면 맞지? 얘는 그냥 CDABE니까 그냥 몇 번째로 작은지 한번 찾아보자. 알겠지? 이렇게 찾을게. 일단 얘가 앞으로 C가 나왔지. 그러면은 앞이 A인 놈들은 얘보다는 다 먼저 나올걸? 맞지? 그래서 A가 먼저 앞에 나오는 놈들은 다 세주는 거야, 먼저. 그렇게 하자. 그러면은 A가 앞에 왔어. 몇 패? 4패. 맞지? 따를 필요 없잖아. 어차피 여기 4패끼만큼 여기 있겠지. A 그럴까? 맞지? 4패끼만큼 여기 있지. 맞지? 따라서 지금 B로 시작하는 놈들도 똑같이 앞에 있겠냐? 몇 패? 4패. 그렇지, 4패. 얘네들이 얘보다 앞에 있겠지. 맞지? 그 다음, 자, 이제 C로 시작하는 놈들 세자. 맞지? C로 시작하는 놈들. 그러면은 C, A로 시작하는 놈들도 얘보다 앞에 있겠지. 그렇게. 차근차근. 그럼 C, A로 시작하는 건 몇 패? 3패. 그 3패, 그렇지. 또 C, B도? 3패. 그렇지, 얘들도 분명 얘보다 앞에 있겠지. 3패. C는 안 돼? C 있었으니까 맞지? 이제 나왔다. 누구? CD. CD 그렇지. 맞아? 자, 그럼 CD부터 다음에 나오는 거는 A. A가 제일 먼저 나오지? A, B, D. A, O, B, D. 그냥 그대로네, 맞지? 이거 다 끝나면 얘가 그 다음에 바로 나와. 그럼 여기까지 한 개. 그럼 이거 다 뭐 하는 거야? 더해요. 그렇지, 더하는 게 바로 얘 검은색 됐지. 괜찮겠어? 24 맞지? 24 6 1 61 61 맞지? 이렇게 됐지. 되겠어? 됐지? 네. 다음 80번째가 누구니? 80번째 가보자. 80번째 세보자 한번. 일단 A로 시작한 놈들은 다 끝나겠지 맞지? 몇 패? 4패. B로 시작한 놈들도? 4패. 그렇지. C로 시작한 놈들도? 4패. 그렇지. 얘가 몇 개지? 24. 여기 24 맞지? 여기 24. 70. 72지. 그럼 여기서 8번만 더 가면 돼. 가자. 출발. 그 다음 모으겠어. D. 맞아? 네. D? A로 시작한 놈이 몇 패께? 3패. 3패께. 그렇지. 그럼 여기까지 합치면은? 몇 개야? 70? 8개. 두 칸만 더 가자. 이거 다음에 오르는 게 누구야? D? B. B? A? C? C? E. E. 얘가 제일 작지? 한 개? 이거 다음은 누구야? D? B, A. D? C? A? E, C. E, C. 그렇지. 얘가 여기까지 다 80. 됐어? 네. 할만하겠지? 정신차려! 정신차려! 이렇게 알겠어? 오늘 진짜 많이 배웠다, 맞지? 진짜 많이 배웠어. 공부 많이 해야 돼? 이거 집에서 복습 안 하면 기억 나, 안 나? 안 나요. 기억 안 나면 나중에 너희 대학 이름 기억 나, 안 나? 기억 안 나는 대학 가. 맞지? 너희 기억에 없는 대학에 간다고. 고구려 대학교 들어봤어. 들어봤어? 너 고구려 골로 가. 골로 가면 뭐 해야 돼? 고구려 대학교에서? 고구려 대학교 때 새우잡이 있었냐? 그다음 있었어? 고구려 대학교는 국어 배워야 돼. 그거야. 수렴. 수렴 해야 돼, 수렴. 열매 채, 그 열매 채취하고 수렴하는 그런 거 있잖아. 사냥해가지고, 멧돼지 사냥해가지고. 돈 많이 벌겠네. 그거 해야 돼. 대학교 가서 그거 할 수 없잖아, 맞지? 근데 그거 가면은 거기 할 수 없어. 왜? 운동장 하나잖아. 운동장 하나인데 거기에 농구 골대 한 개밖에 없어. 맞지? 건물은 몇 개야? 건물은 2개.
현재 거기 들어가려면 버스 타고 들어가야 돼. 셔틀버스 그거밖에 없어. 아니면 경운기 타고 들어가거나. 맞지? 끝나는 거야. 그럼 거기 술집 있어 없어? 없어. PC방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뭐 해야 돼? 사냥하면서 놀아야지. 친구들이 같이 가가지고 야 우리 활 만들자 해가지고 같이 활 만들고 갔지. 어 맞아 그렇지. 그때 이제 원지 생활을 하는 거야. 고구려대학교는 그래가지고 고구려대학교야. 원지 생활 한번 직접 경험해보자. 맞지? 그래서 거기 가면 돼. 안 되잖아. 그러면 복습해야 돼 말이야. 해야지. 할 거지. 몇 번 할 거야? 여러. 아 또 애매하게 말하네. 그럼 말했잖아. 네 점수도 애매하게 나온 거 아닌가? 쓰레기 말해야지. 몇 번 할 거야? 두 번. 애매한데. 고구려대학교 가기나. 야, 가지고 나중에 사냥해가지고 토끼 같은 거 잡으면은 애들 보내줘야지. 어, 구워먹게. 오케이. 야, 애들아 친하게 지내 알겠지? 해결해서 두 개 해결해서. 육해. 육해를 해결했어. 공만 해결하면 돼 알겠지? 공만 해결하자. 자, 누가 세 잡을래? 누가 세 잡을 거야? 육해 공을 다 해결하자. 진영이. 진영이. 역시 진영이지. 그렇지. 진영이. 진영아. 고등부 쪽 있어요? 어 고등부 쪽 있어? 딱에서 쏘면 돼 임마. 야 누가 야 누가 세 잡으려고 임마 비행기 타고 다녀. 이런 짓을 하고 있어 진짜. 라이트 용자니? 아무튼 열심히 해. 복수 열심히 해. 야, 복수 안 하면 분명 다 까먹어. 맞지? 맞습니다. 정확하게 얘들아. 야 니들 알잖아. 이제 니들 나이 몇 개? 19개. 19개면 니들 이제 수준 알잖아. 너희는 오늘 복수 받으면 내일 다 까먹어. 동의하지? 도장 찍어 빨리. 찍었어? 어 맞아. 오늘 복습해야 돼 말아야 돼. 맞지? 네. 고3이 왜 고3이다? 3시까지. 그렇지 새벽 3시까지 공부하니까. 알겠지? 새벽 3시까지 참고해서 유튜브 보면 돼 안 돼? 유튜브 보긴 하는데. 보긴 하는데 그게 안 나? 어 그 새벽 3시까지 뭐해? 유튜브에. 아 진짜? 유튜브만 안 봐요. 아 유튜브 안 봐? 그럼 뭐도 해? 게임도 해? 응. 아 그렇구나. 아, 괜찮아. 순환 천일 남았으니까 맞지? 네? 순환 천일 남았으니까. 네. 아 힘내면 돼. 힘내면 돼. 천일이야. 어. 천일 남았으니까. 어? 몇 수? 삼성? 자, 삼성 족밥이지 맞지? 뭐? 공부 열심히 해. 족밥이야 족밥. 생각보다 잘 할만하잖아. 항상 말한다. 공부는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다. 아 존나 힘들다. 맞지? 집에 돌아갈 때면 어떻게 해야 된다? 뭐죠? 완전 초점 박살. 진짜 먼저 박살난 표정으로 들어가야 돼, 알겠지? 엄마, 아빠한테 보이기 전 앞에, 보이기 전에 표정 연습하고 들어가야 돼. 아주 그냥 박살난 표정으로 들어가야 되지. 내 공부 이만큼 했습니다, 알겠지? 그렇게 해야 엄마, 아빠 무슨 생각해? 우리 아들, 딸 열심히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말이야. 그러면 너에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지, 맞지? 엄마, 나 오늘 치킨. 알겠지? 엄마, 나 오늘 치킨.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거지. 공부 좆도 안 했어. 표정이 되게 밝아. 학원 갔다 왔는데 표정이 밝아. 그럼 치킨 사주고 싶어? 안 사주고 싶어? 그럼 지금 너 생각해도 부모님인데 자기 자식이 갔다 왔는데 학원 갔다 왔는데 오래 즐기면서 왔어. 표정이 밝아. 이 새끼 공부한 거 맞아? 의심할 거 아니야. 맞지? 우리 끝나는 데 가는 애들 있지? 표정 연습하고 들어가. 여기서? 연습 시작. 지은아 연습 보여줘. 완전 박살 난 표정 보여줘. 이미 박살 났는데 이미 박살 났지만 더 박살 난 표정. 그럼 해서 못해? 알았어. 아닌데 지금 잘할 것 같은데 박살 나서. 그렇지 형. 농담. 야 시간이 되면은 내가 그 표준 밖으로 다 풀어주고 그 전에 이거 할게. 완전 승리할 거 완전 승리. 마지막 이제 15번 수다 한번 해보자. 아 15번. 대충 해보자. 야 그래도. 그래도 너희가 2반이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게 속도는 괜찮네. 4번보다 난 3배 빠르네. 근데 2반은 2반인가 보다 맞지? 별거 없네. 시중아 참새 잡아와. 비둘기 잡으면 안 돼 알겠지? 비둘기 못 먹어 맞지? 야 오늘 거하게 한번 잔치를 해보자 알겠지 지성아? 누구? 너 뭐 잡아야 돼? 토끼. 토끼 알겠지? 어, 힘 되면 멧돼지 잡아봐 알겠지? 많이 잡아. 너한테 거는 기대가 커. 어, 거는 기대가 매우 커. 에이스죠. 맞아 에이스. 역시 바다지 맞지? 야 원래 바다가 제일 비싸. 봐봐 치킨 봐봐. 싸잖아. 맞지? 치킨 싸잖아. 돼지고기 봐봐. 싸잖아.
맞지? 광어, 우럭 비싸 안 비싸? 비싸잖아. 참치 비싸 안 비싸? 비싸잖아. 봐봐, 참치가 짱이야. 어, 이제 맞아. 완전 순열할게. 자, 완전 순열. 또 혹은 완전 순열 혹은 교란 순열이라고 합니다. 교란 순열입니다. 봐봐. 자, 얘 뜻을 먼저 봐. 알겠지? 어우. 완전 순열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 자기의 것을 안 가져가는 순열이야. 알겠어? 다시. 자기 자신이, 자, 이렇게 받아들여. 자기 자신이 자기 것을 안 가져가는 순열. 이거를 우리가 완전 순열 또는 교란 순열. 상황을 이해해, 상황. 상황을 보자, 상황. 뭘 계속 이제 상황을 받아보자고 한번. 상황? ABCD가 있어. 자, 사람이, 알겠지? 얘네가 모자를 쓰고 있었어.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그 모자를 이렇게 한게 알겠지? 모자야. 알겠어? 자, 모자를 다 벗었어. 자, 모자를 다시 쓸 거야. 근데 자기 자신 거는 쓰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라지 A는 뭘 쓰면 안 돼? 네, A. A, 그렇지. 맞죠? 그럼 얘는 뭘 쓸 수 있어? BCD. 그래서 케이스 블루. 알겠어? 케이스 블루 다 해볼게. 알겠지? 동그라미 안 그릴게. 잘 따라와. A가 쓸 수 있는 게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이렇게 있어. 알겠지? 규칙이 너무 혼란스러워. 맞지?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순열이 아니야? 그럴 때는 잘 들어? 수용도야. 수용도. 여러 번 썼지? 수용도. 나무의 가지처럼 뻗어나가가지고 모든 경우를 표현해주는 매우 유용한 도구야. 수용도. 그래서 수용도는 언제 씁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규칙이 너무 혼란스러워도 돼. 그래서 규칙이 너무 혼란스러운데 모든 경우를 내가 보고 싶어. 그때는 수용도는 매우 좋은 도구야. 아, 이제 B를 썼다 치자. 그러면은 B는 이제 B를 썼으니까 몇 개 남았어? A, C, D 맞지? 그럼 얘는 A, C, D를 다 쓸 수 있겠네 얘가? 이렇게 A, C, D를 쓸 수 있겠네. 괜찮아? 야, 그럼 여기 B, A를 썼어 이제. B, A를 썼으면은 뭐나? C, D 남았지? 그럼 얘는 C, D를 써야 돼. 어떻게? D, C, C. D, C밖에 없지. D, C 해가지고 아, 이 순서상 한 개 찾았어. B, A, D, C로 얘네가 쓰면 돼. 한 개 완료. 맞지? 다음 C 갈게. B, C 썼으니까 A, D 남지? D, A. D, A밖에 없지. 그렇지, D, A. 이렇게 해가지고 한 개. 자, B, D 썼어. 뭐 남아? A, C 맞지? 그럼 A, C는 어떻게? A, C. A, C 그렇지. 오케이. 몇 개? 몇 개? 세 개. 세 개 맞지? 아, 세 개. 연습하자. 연습하자.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냐면은 완전 순열이라고 해서 자기가 자기 것을 가져가면 안 돼, 그치? 그거를 수용도를 통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응. 논지가 이래. 수용도를 언제 쓰냐면 고배법칙 쓰기도 애매하고 합의법칙 쓰기도 애매하고 내가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너무 복잡한 상황이야. 그러면은 수용도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라는 거야. 수용도 해가지고 직접 세워보라는 거야. 규칙이 너무 혼란스러우면은 이렇게 하자. 근데 이렇게 하자. 고배법칙과 합의법칙은 우리가 항상 경우에서 문제를 풀 때 사용해야 하는 근본 사고방식이에요. 라지 A의 입장에서 보자. 라지 A의 입장에서는 B의 모자랑 C의 모자랑 D의 모자가 지위가 동등하냐 다르냐? 동등해. 동등하지. 얘 입장에선 이거나 이거나 거기서 거기잖아. 생각을 해봐. 여기 몇 가지 나오겠어? 세 가지. 여기 몇 가지 나오겠어? 세 가지. 맞아. 그래서 아홉 가지야. 알겠어? 이게 동등한 지위라는 느낌이야. 알겠지? 근데 해볼게. 해볼게. 자, 해보면은 얘 뭐가 있어? A가 있겠지? 네. 또 뭐 있어? D가 있을 거야. 괜찮지? 그럼 CA니까 BD 남았지? BD니까 DB밖에 안 돼. 맞지? CD를 썼으니까 AB가 남거든? 그럼 얘는 A도 되고 B도 돼. 그럼 여기 B가 확정이고 여기가 A로 확정이 될 거야. 이렇게. 괜찮지? 어, 역시 맞춰봤네. 나왔어. 괜찮아? 아, 다음. 여기 D니까 여기는 A랑 C가 돼. 괜찮지? A니까 BC가 남아. BC가 남으니까 BC밖에 안 돼. 그리고 여기 뭐 남아?
AB 남지? AB 남으니까 AB랑 BA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 합친 몇이야? 아홉 개인데 어차피 이 느낌까지 가져가자. A의 입장에선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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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등한 지위야. 그래서 사실은 하나만 세가지고 3을 곱해가지고 9로 가는 게 제일 맞아. 알지? 그래서 얘기합시다. 완전 순열은 자기 자신이 자기 것을 안 가져가는 순열인데 이런 복잡한 규칙에 대해서는 수용도를 통해서 경우수를 셀 수가 있더라. 알겠니? 수용도는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9개 나온다. 그래서 괜찮지? 완전 순열이 뭔지 알았지? 완전 순열이 뭐라고? 자기 자신이 자기 것을 안 가져가는 순열이야. 근데 있잖아, 정해져 있어. 개수가 다 정해져 있어. 이 대상이 있지. 이 대상이 3명이냐 4명이냐 5명이냐에 따라서 이 경우의 수가 고정돼 있어. 그래가지고 내신용을 암기하자. 지금 우리가 4명에 대한 완전순열은 경우의 수 몇 가지였어? 9가지였지? 그러니까 4명에 대한 경우의 수는 실제로 9가지가 나옵니다. 3명에 대한 완전순열은 2개야. 보여줄게. 잘한다. ABC가 이제 모자 다른 거 쓸게. 그럼 얘는 BC가 있겠고, 그럼 이거는 BC가 있고 A, 아 뭐 C이지? C랑 A가 있고, 여기는 A, B. 두 개밖에 없지? 여기 두 개. 다섯 명에 대한 완전 순열은 마흔. 외워야 돼. 내신용이야. 이런 거 나오면,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그냥 이렇게 가. 이렇게 가. 그 수용도 그리지 말고. 수용도 그러면 5분 까먹을 거 아니야. 중간에 한 개라도 빠지면 족된단 말이야. 외워야 돼, 이건. 읽어보자, 상황. 시그널에서 읽어봐봐. 분번호가 1, 2, 3, 4인 4명이 있는데, 4명 모두 자신의 등번호랑은 달리는 순서가 달라야 돼. 여기 등번호가 1인 놈은 1번으로 뛰면 안 돼. 완전 순열이지. 맞지? 자기 자신이 자기 거 가져가면 안 돼. 완전 순열이야. 몇 개에 대한? 네 개에 대한. 경우수 몇 가지? 9가지. 9가지 바로 나온다. 알겠어? 돼? 다음. 봐봐. 0이 안 된대. 이 등식이 0이 안 된대요. 무슨 뜻이야 이게? A1은 1 아니야. 그렇지. A1은 1이면 안 되고, 맞지? 또 A2는 2가 되면 안 돼. 그렇지. A5는 5가 되면 안 돼. 똑같은 말이잖아. 자기 자신 되면 안 되잖아, 맞지? 이 상황을 네 글자로? 완전 순열. 완전 순열. 다섯 개에 대한 완전 순열이지? 경우에서 몇 가지? 44. 44,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라고. 되겠어? 네. 상황을 이렇게 읽어내는 거야. 알겠지? 마음 4가지. 완전 순열이라는 걸 읽어내야 돼?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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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가보자 이거. 1, 2, 3, 4의 번호가 각각 하나씩 붙어있는 5개 상자와 1, 2, 3, 4의 번호가 각각 하나씩 붙어있는 5개의 공이 있습니다. 자, 봐봐. 1, 이렇게 상자가 이렇게 있어.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 5개의 공이 있는데 상자와 여기 1, 2, 3, 4를 읽을 건데, 맞지? 1, 2, 3, 4 읽을 건데 상자와 공의 번호가 같은 건 하나만 있어요. 알겠어? 하나만 있어요. 무슨 생각 들어? 다섯 가지? 다섯 가지 케이스가 느껴져? 어떤 케이스? 어떤 케이스? 1이 같을 때. 그렇지. 2가 같을 때, 맞지? 3이 같을 때? 4가 같을 때? 5가 같을 때, 맞지? 그럼 다섯 개 케이스가 있겠지. 약간 논리적으로 생각하자. 그 다섯 개 케이스가 같겠냐 다르겠냐? 같겠지. 같을 거야. 그럼 케이스 분류하지 말자. 그냥 5라 곱하지, 알겠지? 5를 곱하자 이거. 어차피 같을 거 아니냐. 1이 같은, 2가 같은, 3이 같은, 4가 같은, 5가 같은, 어차피 동등하잖아. 그래서 케이스 분류 안 하고 그냥 어차피 같을 거니까 5라고 쓰는 거지. 고민 없지.
맞아? 자, 고유 우측을 쓸 때는 뭘 쓰면서? 예시. 그렇지. 누구 같다라고 할래? 1 같다고 치자. 그럼 여기 1 넣었다 쳐봐. 몇 개 남았어? 4개. 4개 남았지. 같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자기 자신이 자기 것을 가져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무슨 순요? 완전 순요. 완전 순요. 몇 개에 대한? 4개. 4개. 경의 수는? 9개. 그렇지. 그래서 5 곱하기 9. 됐어? 이렇게 되면 됐지? 족밥. 족밥이야, 진짜. 너무 쉽지 않아? 아니요. 너무 쉽잖아, 너무 쉽잖아, 맞지? 어려운데. 아, 뭐 어려워, 뭐 어려워. 이해했어, 이해했어? 네. 이해했어? 이해했어. 이해했어? 아, 어려워. 되게 솔직하다. 맞아, 문제? 풀고 가자. 숙제 해봐라. 네. 이번에는 5, 3일까지 같이 줄 거니까 다 해봐, 알겠지? 그때 한 번도 몰아서 주면 맞아? 알겠어? 봐봐. 다음과 같은 표에서 여기 하나씩 채울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행에는 소문자를 채울 건데 같은 열에 같은 알파벳이 들어가지 않도록 경우의 수를 한번 배열해 봅시다. 해보자. 네. 생각해봐. 시간이 좀 애매하군요. 설명하기 좀 많네. 다음 시간 하자. 고생했고. 예. 나 그 개념 노트 바로 만들어달라고 할 사람들은 바로 와야겠지? 예. 나 바로 만들어줄게. 고생했어, 얘들아. 잘 가라.